유하유하 안녕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공포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대만의 공포 영화를 소재로 한 게임입니다. 이게 뭔가 동양 공포는 대체적으로 약간 이런 게 많지. 약간 샤머니즘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야, 어디에 깃든 혼령이 뭐뭘 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워낙 많아서. 서양은 좀비 막 이런 게 많고, 여기는 종교나 약간 샤머니즘, 어디 영혼이 뭔가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다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마을 안에 들어가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데, 마을에 있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소재로 하는 건데, 이 주인공 엄마가 딸을 찾아서 아마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잃어버린 지 엄청 오래된 딸인데, 그 딸이 이 마을에서 목격이 됐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을 다시 찾아러 이상한 마을로 들어가는. 근데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이상한, 이제 신기한 현상을 보는 그런 건데, 나는 그렇게 오래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고 해도 약간 혼자 안갈것 같은데, 주인공은 꼭 이런 사람들은 혼자 가더라고. 알지? 보통 그런 목격이 들어오면은 막 경찰한테 연락해서 막 이런 소문이 있다 해서 막 형사님이랑 막다막다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꼭막 주인공은 뭐 우리 딸막 이러면서 혼자 가가지고 막 다치고 막. 사일런트 힐도 그랬죠. 왜 혼자 가냐고, 왜. 왜 혼자 가냐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들어가서 소리 더 커지면 줄일게요. 오씨, 깜짝이야. 인터페이스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는데? 아, 이게 딸인가 봐. 뭐야, 완전 갓난애긴데? 소리 괜찮아요? 아니, 귀 있는 거야. 왜 그래? 秀桃，真古锥呢！아 저게 귀야. 你女儿不见6年了哦，哦，一定很想6她哦。년이야. 你那封信哦，说你女儿在陈家村里，但你又不知道是谁寄的，无定着是诈骗哦。啊，你自己跑来，那是找无哦。我会的，我会找到的。我一定会找到的。아왜 혼자 가? 띄어라 띄어라 애초에 띄어라 快到了吗？해나해나몇 미터 가와 그러면 경찰인 것 같은데요? 你等一下跟紧我哦，뭐야 누가 있었어? 然后就避暑了。我뭐지？先往방里금面누가放있지吧。않았어？오른쪽에？谢谢，大家都叫我不要再找了，真的很谢谢你。不会啦，我冇做囝啊，伊哦，唔管安怎，为了囡仔，咱什么代志拢做会出来，对不？只要能找到雅雅，딸이름이야야인가봐。뭐야? 할아버지? 깜깜이는 숨지. 아, 스몰이야. 어? 간. 갑자기 뭐지? 돌아가라는 표시인가? 오지 말라는 표시인가? 갑자기 사고 났어. 아니, 근데 갓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납치인데 그러면? 왜그 핸드폰까지 부셔왔어. 됐다.
어, 아저씨? 야야가 실종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사진 속 평온하게 잠든 그 아이를 볼 때면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다. 야야, 이 편지에 적힌 건 분명히 너야, 그렇지? 엄마는 이 6년 동안 매일 너를 찾고 있었어. 잘 지내고 있니? 날 그리워했니? 엄마는 매일 일어나면 널 생각하고 네가 힘들게 살고 있진 않은지 걱정한단다. 너를 잃어버린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경찰에 신고하고 사람을 찾는 광고지를 붙이고 언론사에 투고하고 심지어 신명께 점을 보기도 했어.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네 소식은 여전히 없었지. 사람들은 그저 더 이상 널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차갑게 말할 뿐이었지. 빨리 포기하라고. 하지만 난 알 수 있어. 네가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야, 엄마가 곧 널 데리러 갈게. 제발 별탈 없어야 한다. 누구에게 물어도 편지에 나온 쥬앙커우 골목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랐어. 어, 약간 모르는 그 장소로 편지가 왔나 봐. 이곳에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본데. 심지어 경찰도 나이 많은 경찰관에 물어봐야 한다더라. 다행히도 30년 동안 경찰로 일한 웨이 씨가 쥬앙커우 골목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아, 존재하는 곳이긴 했네 또. 근데 너무 외진 곳이라 몰랐나 봐. 그는 쥬앙커우 골목은 외딴 산지에 있으며 그곳은 천씨 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알려줬어. 천씨의 성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그런 건가 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막 김씨들만 모인 마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매우 폐쇄적이어서 경찰도 최근 몇 년간 그곳을 순찰하지 않는데 웨이씨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이야. 평소엔 항상 나를 응원하고 안심시켜주고 반드시 야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었어. 웨이 씨는 경찰 업무에 신입 교육에다가 퇴근 후에는 딸 아이를 돌보기도 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나를 산에 데려다주기도 해서 정말 고마워. 야야를 찾은 후에 웨이 씨에게 밥 한 끼 대접해야겠어. 어, 이게 편지인가 봐. 거친 필체로 야야의 단설수도 있는 내용이 적혀있다. 쥬앙커우 골목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한쪽 귀가 없다고 한다. 아, 저 귀가 없는 거였구나. 맞네요. 난 귀가 귀 묘사를 되게 특이하게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쪽에 귀가 없는 거였네. 현지인들 말로는 몇 년 전에 누군가 데려온 아이라고 하는데 당시엔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 들었다. 혹시 네가 찾는 아이가 아닌가? 이 사람은 누구고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낸 거지? 당시 작성된 실종자 등록표는 이미 누렇게 변했다. 천멍즈, 별명이 야야. 그러니까 태명 같은 건가 봐, 야야가. 원래 이름이 천멍즈인가 봐. 소이증. 아, 귀가 결손되고. 신고자 이름 리자쥔. 엄마, 내 이름이 리자쥔이야. 리자진이 딸 천멍즈의 피부가 썩고 문드러져 병원에 데려간 후 실종되어 행방을 알 수 없어 신고했다고 함. 병원에서 실종된 건가 그러면? 병원에서 실종됐나 봐. 리자진이 딸 천멍즈의 피부가 썩고 문드러져. 아, 리자진이 엄마 이름. 그러니까 엄마가 신고한 거잖아. 그니까 딸 이름이 또 천멍즈야. 아, 약간 뭐지? 어.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봤던 거. 휴대폰. 왜가? 니 짤마. 오,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요? 막 버그도 없고. 뭔가 내 얼굴이 큰 것 같아. 카메라 살짝 뛰려. 내 얼굴 좀 큰 것 같고. 웨이씨! 웨이상! 웨이상 어디 갔어? 어? 뭐야 이거? 무슨 조각인데? 토지신상. 일반적으로 토지신상은 사찰에 모셔져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기도하러 오는데 이 토지신상은 길가에 버려져 있어. 누가 대체 여기에 버린 거지? 이게 지금 바퀴에 걸려가지고 사고가 난 거죠. 운전자는 어디 갔어? 그러게, 토지신을 버리다니.
개인 사유지. 무단 침입 금지. 여기가 그 토지신이 있는 덴가? 기도하는 곳 같은데? 와 이거 뒤로 무르는 거 진짜 느려. 그 말은 즉슨 뒤를 보고 이렇게 뒤로 이제 뒷걸음질 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달리는 건 좀 빠른 편인데 뒷걸음질이 너무 느리네. 정면만 보고 뛰어야 되네. 신이 금지돼 일단 들어가 봐야지. 길인 것 같은. 뭐가 적혀졌어. 웨이씨가 보이지 않는다. 차도 고장났고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해도 휴대폰도 고장났고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다. 보이는 길이라곤 옆에 나 있는 등산로뿐이다. 웨이씨가 도움을 요청하러 산에 올라간 걸까? 여기서 마냥 웨이씨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나도 산길을 따라 웨이씨를 찾으러 가봐야 하는 걸까? 기다려. 이런 거 기다리라고. 흩어지는 것보단 낫잖아. 기다려야지. 경찰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찾으러 오지 않겠어? 이런 거 기다려야지. 요렌? 어? 어? 웨이씨! 방금 웨이씨 아니야? 오, 이렇게 하니까 달리가... 달리가 좀 느린 것 같아. 오씨 뭐야 씨. 왼쪽 길을 강타하는 소리 뭐야. 뭔 소리 났는데? 방금 소리 났어. 왼쪽에서. 이거 봐. 뭔가 이렇게 풀이 한 번씩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가 나요. 웨이가! 웨이가! 어, 토끼였네. 아 깜짝이야 씨. 웨이가! 웨이가! 따거! 어디 갔어? 앞인가? 어? 저거 뭐지? 오! 아, 뭔 소리야? 돌 소리. 뭐야? 애기? 불상인가? 저 뭐야? 애기 같은데? 뭔가 돌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바위 움직이는 소리. 어, 제사상? 이거 뭐야? 누가 제사를 지낸 흔적이네요. 뭐 아무것도 안 눌러지네. 그냥 가면 되나? 어, 있다. 어, 누구세요? 누구시죠? 아이, 니하. 에이, 니하. 응? 어땠냐 하고 와라 먹고 괴리네. 아리 와대. 뭔가 인상이 너무 무서우신데요. 네 남자가 손상 하. 아 저기나 랑지 랑땜자 저 위험하네. 我是来这边找人的. 아이. 약간 만눈광 느낌인데. 뭐네. 리베카 타지 과봐이 뭐. 어. 我对这里不熟. 아이, 你可不可以带我去找? 哎呦, 没影子啦, 我在这等我后生呢, 아들? 아이, 稍等你就来找我啦, 伊哦, 要带我去刷卡大呢, 啊我俩妹妹走啊, 哦, 诶, 阿姨, 你是这边的人吗? 在这大半世人啊, 都不敢要走, 不过, 我儿跟我说哦, 叫我最好是两早搬走, 一直刷卡给我照顾嘛较方便, 아들도 실존하는 인물일까? 头前有人甲你斗相共. 好，往那边对吗？ 啊，对对对对对， 啊，你直直行就会看到啊啦。 好，谢谢阿姨。 爱卡细耶哦。 이렇게 인사하는 건가 이렇게? 인사가 특이하네. 뭔가 이게 보통 이렇게 인사하잖아. 뭔가 이렇게 절에서도 인사할 때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 뭐 약간 여기 마을만의 그런
종교적 인사 아닐까?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게 귀신의 박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이거? 손등으로 뭔가 하면 약간 그런 느낌 얘기하잖아. 귀신 박수는 손등으로 친다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뭔가 여기 주술은 약간 귀신을 모시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어딜 가든 저런 대머리 약간 태아 같은 그런 속상이 있네. 뭔가 도망가는 거 어렵고 그러려나? 아니 길이 어디야?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약간 잡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잡지식. 제가 약간 저기 앞에 가신다. 웨이씨! 무속 관련 막 그런 유튜브 있잖아. 그런 것도 가끔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저런 잡지식은 좀 생기죠. 맞든 아니든. 얕고 넓은 지식. 개인 사유지 무단 침입 금지. 근데 여기까지도 저렇게 써놓은 거면 여기 들어온 사람이 많은가 보다. 앞에도 써놨는데 여기도 똑같이 써놨으면 무시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꽤 되나 본데. 와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정도로 막혀있으면은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심지어 산속을 어떻게 후레쉬 하나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 어? 뭐야? 피 묻은 종이 쪼가리인가? 이거 뭐야 부적이야? 뭔가 글씨가 적혀있는데 피가 묻어있네? 여기도 부적 있어. 역시 수상하구만. 오! 저기도 걸려있어. 잔뜩 걸려있네. 약간 당산나무 막 이런데 그 색깔 끈 걸려있는 것처럼. 아 깜짝이야. 꽃이었구나. 난 엄청 많이 걸려있는 건 줄 알았네. 아 꽃이었네. 뭐지 파뮤에서도 그런 글자 잔뜩 있잖아요. 어? 집이네. 와 이거 진출라마 진주왕왕 강하 메이씨가 이런 곳에? 노란 부적. 벽에 못 박힌 노란 부적. 그 위로 피로 화불수일 심살무모라고 쓰여있어. 화불수일 심살무모? 불. 아니 뭐야 이거. 뭔 뜻이지? 살무? 무서워. 抱歉, 有人在吗? Hello. 한자가 잘 안 보여. 불교의 불자인 것 같은데. 문 닫혔어. 请问有人在吗? 뭐죠? 뭐야 갑자기 문 열렸어. 효과음이 좀 크네 확실히. 이게 게임 볼륨인지 효과음인지를 모르겠네. 인터페이스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게임 볼륨을 줄이면은 말소리까지 줄어들까봐 일단 살짝만 줄일게요. 여러분들도 살짝 소리를 줄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 달려? 여기 사람이 그냥 안 사는 곳 같은데? 오, 2층도 있네. 뭐 문이 열렸으면 그쪽으로 가보라는 거겠지? 어! 뭐야, 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잠겼어.
열쇠가 필요하다. 출생증명서. 탁자 위에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놓여있고 그 위에 이상한 메모가 붙어있다. 뭐야? 신생아 성명 거우밍양 남자애. 산모 성명 라이회이위. 배우자 성명 거우팅샹.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지. 담당 의사명 장쩐웬. 왜 산부인과 그 출생증명서 여기있지? 여기 병원인가? 뭐지? 병원 치곤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오, 이런 건 안 켜도 돼. 이런 걸 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거. 이런 상호 작용 왜 필요한 거야, 쓸데없이. 소리만 나게. 너무 조용한데? 이거 뭐야 이거? PPL인가? 뭐야? MS 이거 뭐야 이거? PPL인가 봐. PPL인가 본데. 오, 게임! 아, 여기 회사에서 만든 게임 광고인가? 틈새 PPL이. 일단 여기가 아니라면 2층으로 가야 되겠죠? 안 열리고. 请问有人在吗?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후레쉬 같은 것도 없어? 곰돌이 인형? 열린다. 뭐야? 피야? 뭐야? 피인가? 야, 일단 문 닫어. 뭐야, 피야? 이빨이야? 사람 이빨인가요? 아니, 이 정도면 한 사람 이빨이 아닌데? 이 정도 개수면 한 최소 두 명 아니야? 아니, 뭐 이 치아가 왜 이렇게 많지? 가족에게 쓰는 편지. 아빠가 밖에 있는 어린아들에게 쓴 편지. 편지는 이미 다 쓰여져 봉해지기 바로 직전이었으나 결국 보내지 못한 것 같다. 사랑하는 제이에게. 미안해 아들. 마을 일이 너무 바빠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구나. 아빠도 네가 실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아빠도 너무 슬프단다. 전에 로봇을 갖고 싶다고 했지? 아빠 일이 끝나면 같이 사러 가자. 그리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도 사 먹는 거야. 어때? 사랑하는 아빠가. 뭐? 여긴 남성분이 거주하던. 살해당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빨까지 다 뽑았어. 치아까지.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이 벽에 붙어있고 그림 속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정원에서 웃음을 짓고 있다. 과다출혈. 근데 너무 잔인하다. 죽이고 뽑으면은 고통을 모르잖아. 근데 뽑아서 과다출혈로 죽이면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고문 중에서도 이렇게 치아 뽑는 고문도 있었잖아. 너무 잔인한데? 생리를 그냥 뽑아버린 건가? 아님 뭐 여기 사람들이 신의 계시가 있어 남자의 치아를 모두 뽑아 뭐 이런 거라도 받았나 지령을? 2층 오른쪽 방에 있는 사람의 치아를 뽑아. 약간 숙박 같아요, 숙박. 여기 뭔가 숙박하는 데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 진짜 배경음악 하나 없는 게 개무섭네. 실례합니다. 저기요? 신생? 신생? 센세? 不好意思闯进来,
我刚刚在山路那边出了意外。不要啊！求求你放过老婆跟阿姐！求求你！求求你！只是问个路。남성분이아까그남성분이시네저방에있던아내랑제이를놔달라고하는거보니까어그럼저치아가저남성거가아니었단말이야경구쪽지제이어서엄마를데리고가내가문을잠갔고열쇠는트로피안에숨겨뒀어아빠가할아버지께죄송하구나절대로그문을열면안돼절대로어뭔가아이를제물로바쳐야하고뭐그런건가으으너무시너무잘그려놓은거아니야어우닭살돋았어어우탁자위에생선머리는이미썩어있고심지어눈에서구더기가기어나오는것까지보인다으우애벌레너무잘그린거아닌가요그림인데그림어이게여기주수에관한문양인가봐저남자분오른손에그려져있던데썩은사과제단위에놓인썩은사과는오랫동안놓여져있던것같다제사때사람들은평안함을기원하기위해사과를바친다하지만아무리신명이라도썩은사과를받으면기뻐하지않을것같다선생님괜찮으세요오여기비치는디테일보소뭔가이렇게엄청좋은그래픽같진않지만이런디테일은괜찮구만무슨일이지와이와이저게도로인가그냥골목길처럼보이는데트로피안에열쇠가있다고트로피집에있는트로피인가열쇠라는건아까그트로피이런불상다시돌아가보자방안에혹시뭐가있었나뭐야아이얼굴이랑엄마얼굴이없는데상호작용되는거를찾아봐야되겠어요가방이나이런건아니고열쇠얘기하는거보면저밑에있는방문열쇠같은데어디서뭔가를놓친것일까이건돌리면별효과가없는데아여기있었네아트로피가여기있었네방트로피안에잠긴열쇠여기있다트로피가있었나원래 아까도없었던것같은데그렇지않아요아까없지않았어요아너무조용해서소리를키워보고는싶은데키면또이상한거튀나까봐못키겠어어살아계시는거야반스만입고계시는데요괜찮으세요오벌레도오괜오몸에뭐야이거야문신을새겨놓아물수일심살무어좀다리뭐야으황금포즈으피부에막빵꾸났어아베你还好吗으那个我오오왜이러세요왜이러세요뭐야왜저래어대체왜或许能从这里离开여기나가그치위에닫고오씨뭐지
이 마을에 전염병 같은 게 있나? 뭔가 공양하지 않은 사람은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뭐 이런 거 있나? 저주처럼? 여기 어디에 너? 어, 손전등이다. 看起来能用. 드디어 나왔구만. 오, 손전등 범위가 넓어서 좋네요. 어, 부적이 엄청 많다. 범위 넓어서 좋아요. 경전 대흑 불모. 불모를 찬양하며 모든 생명을 보호하소서. 공경하는 자에게는 자애를, 불경한 자에게는 천벌을. 당신께 기이하고 머리카락, 벌레, 몸을 바치겠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세속의 고통을 피하게 하소서. 아, 그런가 봐요. 속상 이름이 불모인가 봐. 머리카락, 벌레, 몸을 바친다고? 뭔가 연관성이 되게 없는데? 머리카락, 벌레? 저리 허상대 빨수마. 불모? 허상대 디샤시바. 어, 여기서 저장하는 거네요. 오토세이브가 있지만 혹시 모르니 저장. 누구? 불모, 머리카락이 없다. 그래서 모두 대머리.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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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방금 이상한 일이? 오래 바라보면 안 되는 건가? 번쩍번쩍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 축원문 절하여 고하니 대흑불모 성전 무감부통 유구필응 신흥광대 비유만민 제자 천즈롱 오늘을 길일로 택하여 금백 한 통을 경건히 준비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성심을 다해 참여합니다. 기원하나이다. 실력이 크게 베풀어 종친을 보호하사 모든 업장과 겁하 재앙을 없애주소서. 평안을 보호하여 축복을 심어주시고 죄를 멸하고 복을 내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죄악을 멀리하여 불행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하소서. 사이비 같아. 어, 그냥 전체적으로 사이비 느낌이네. 이런 모를 신을 모시는 곳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니? 아, 그런가 봐. 이거 신을 모시면 일단 대머리는 기본인가 보다. 일단 아까 그 할아버지부터의 그 등에 문신하며 그 몸에 생기는 그 황공포증 상처에서 벌레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이 썩는 병인 거지. 머리카락이랑 사람이랑 벌레인 거 보면 한 몸에 있을 거 아니야. 방금 그 상처에서 벌레가 나오나 보네. 어, 약간 말파리 유충처럼 망고벌레라고 하죠. 말파리 유충이 살에 파고들어서 이렇게 살거든. 그런 느낌인가 보네. 어? 뭐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가? 화장실? 아! 무서우니까 일단 안 들어가고 눌러. 아저씨, 뭐지? 아, 근데 안쪽에도 사람 하나 있던데. 어디야? 출구!
어 근데 화장실 못 봤어. 손 보이자마자 그냥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왜가 여진이가 와. 안 봐도 되는 건가? 거기도 한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웨이가! 아, 웨이씨, 자꾸 어디 가요? 뭔가 약간 홀린 듯이 자꾸 어디 가시는데? 뭐, 이쯤 되면은 저 사람이 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귀신 아닐까? 아니면 진짜 홀려서 어디 끌려가든가. 이 마을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법 뭐 그런 거지. 다 뮤지인가? 어? 아주머니? 리나 건물. 딩초하고 왔어. 뭐가 보시면 또 어디 앉지야? 아이? 아이? 아! 对不起, 对不起, 吓到你了. 对不起. 是我无看到你。 歹势啦， 你不是在找人？ 是找到吗？ 有是有， 但每次想追上去的时候， 他就不见了。 阿姨， 阿姨，你没事吧？ 没啦，没啦， 我没事啦。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걸 수도 있어. 你是不舒服？ 아하! 要不要我扶你回家休息? 맨맨 대화 끝나고 我就点这段我好像得要来呀啦 你快找人啦。 이 아줌마 혹시 아까 그 那我走了。 아들 산모분 아니셔? 그런 거 아니야? 그 산부인과 종이 봤잖아. 혹시 이분이 그 아이의 어머니 아니실까? 혹시? 그 아이도 납치됐는데 이제 저 아줌마도 나처럼 여기 들어온 거지. 그러다 반년 동안 이 안에 있었던 거야. 약간 같은 처지? 아무것도 아니고? 好像有间小庙，空的。 작은 사원. 여기도 그 문양이 있죠? 반년 동안 있었다고 했으니까. 오, 뭐야? 지직지직, 싫어. 왜 그래? 하면 지직지직 뭐? 가야 되는 거야? 어, 뭐야? 응? 뭐야? 한 바퀴 돌았어 나? 아이? 阿姨，你不是在等你儿子吗？怎么会过来？没事啦，我没口罩啊。怎么回事？ 뭐지? 한 바퀴 돌았어? 뭐야? 아, 단지래! 아, 왜 놀래라, 씨. 왜 그러세요? 도시리! 놀래라. 아씨 뭐야 아줌마 갑자기. 아씨 깜짝 놀래라. 아 놀랬잖아요. 아 깜짝 놀래라. 아주머니 깜빡이 없이 들어오시네. 아씨 아줌마 얼굴이 변했나요? 난 못 봤어요. 뭔가 달랐어요? 아 진짜요? 어, 나 발작 일으켰잖아 방금. 방금 발작 일으켰어. 깜짝 놀랐네. 귀신처럼 변했다고? 귀신 얼굴이었어? 그 여자가 본인 자신이었나? 어, 다시 한 바퀴 돌았어. 어, 의자? 어? 뭔가 구름? 향? 향이 피어진 것 같은데? 맞네. 제사용 점토상, 천에 쌓인 점토상. 점토상이
걸친 천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아마도 재단에 올려져 공양할 때 쓰이는 물건 같다. 근데 왜 길가에 버려진 거지? 어, 이걸 챙겼네? 가방 안에? 아! 여기다가 바치는 건가 보네. 여기 사원. 아주머님 귀신이었던 건가? 역시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인상이 예사롭지 않았어. 맑은 눈에 광기가 있더니만. 오! 근데 불상들이 다 뒤를 돌아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보통 어떤 나쁜 거를 행할 때 역으로 생긴 거를 다 역으로 뭔가 나오는 거를 안 좋게 보잖아. 앞에 보는 게 뒤에 있는 거 안 좋고 이렇게 정면으로 세워져 있는 게 막 거꾸로 이제 머리가 땅에 있으면은 안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되면 안 좋게 불이 되잖아.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별로 안 좋은 존재인 듯?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 어, 벗어났다. 드디어. 어, 다 구라일 수도 있고요. 어? 어, 아, 아줌마. 언니가 목을 매달으신 것 같은 거의 완전 초반이에요.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 완전 초반. 이 의자가 오우씨. 아까 그 귀신은 아줌마가 죽고 난 영혼인가? 뒤돌아가면 다시 있을까? 아, 있네. 그런가 봐요. 육체는 원래 여기 있던 거고 영혼이 귀신이 된 거일 수... 뭔 소리지? 전등 소리인가? 뭐지? 방금 뭔 소리야? 또 뭐, 또 어떤 집이네? 오, 여기는 청소를 저런 빗자루로 하나 봐요. 약간 그 물 청소하기 좋은 빗자루. 물불을 이렇게 싹싹 그런 빗자루. 어? 여기 효과음 소리 왜 이렇게 큰 거야? 일로 들어가나? 어? 누가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애벌레는 뭐지? 이 애벌레치고 굉장히 큰데 넌 나방 애벌레니? 손전등은 끌 수 없는 거 보면 괴물들은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들어갔어. 아! 오씨. 조용히 갔으면 되지. 그걸 한 번 더 차? 여기는 잠겨있어. 어! 아, 뒤에 문이 내려온 거구나. 뭐냐 이건? 뭐 마네킹 움직이는 거 아니지? 또 움직... 어, 어. 어, 이게 열쇠. 거실로 간 열쇠. 일단 여기 열어봐. 아, 여기 여는 열쇠구나. 마네킹이... 아... 제가 늘 얘기하죠. 공포게임 소재로 극혐하는 것 중 하나. 마네킹. 진짜 완전 극혐이에요, 정말. 진짜 싫어해요.
오, 손전등 꺼지지 마. 가족 사진. 집주인이 마네킹들에게 둘러싸인 채 손짓을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뭐야? 마네킹의 영혼이라도 약간 집어넣어서 그렇게 사는 건가? 이분이 어머니신가? 이게 아이인 것 같고. 버튼. 1번이 빠져있네. 버튼도 찾고 비밀번호도 알아야겠죠? 체벌 교육. 매질로 자라난 완벽한 아이. 요즘 나오면 큰일 날 책이네. 체벌을 다룬 이 책에서 내용 소개는 다음과 같다.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인 상처와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행동을 빠르게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체벌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명확한 행동 규범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실수를 즉시 깨닫고 시정함으로써 경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매질로 인한 가스라이팅을 정말 장황하게 써놓은 글이네요. 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지?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저런 무늬가. 오, 뭐야 이거. 되게 일단 책부터 느껴지는 느낌이. 몇 년도야 여기 지금? 2015년도라고? 2015년도의 교육 방침이 별론데? 2015년도 교육 방침 치고는 많이. 어? 전화? 전화가 울린다? 먼지털이. 여러 번 사용된 닥털 먼지털이로 깃털이 많이 빠져나가 듬성듬성해졌고 손잡이에는 무리하게 사용한 탓에 균열까지 생겼다. 어? 이게 설마 이걸로 때린 건가? 먼지털이로 때린 건가? 오? 어? 아! 아 이거 그거 같은데? 금고 비밀번호 같은데? 15? 뭐야? 7415인가? 약간 번진 느낌. 일단 5가 마지막인 것 같고 1번을 찾아야겠죠? 오! 아씨 뭐야 왜 번쩍이는데. 어! 어 아버님이 여기 계셨나 보네. 문부터 여는 게 맞을까? 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나 때리려고. 저 먼지털이는 언제 또 손에. 씨. 너 내가 시선을 거두면 움직이는 거지. 슉슉. 기도문. 집주인이 가족의 축복을 기원하며 쓴 기도문. 내 가족들을 데려왔어요. 그들도 당신의 아이들이에요. 불모님의 축복을 바라옵니다. 화불수일 심살무모. 가족을 바쳤나 본데? 가장이 이 종교에 심취해서 이제 모든 가족을 갖다 바친 그런 것 같은데? 슉슉. 근데 아저씨 바지는 입으면 안 될까요? 왜 바지를 벗고 계시죠?
아내분은 상의 탈이라고 계시더니 왜 당신은 바지를 벗고 계신 거죠? 어? 뭐야? 마네킹의 자네. 마네킹의 팔, 다리 같은 자네가 발코니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으며 부서진 팔다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각도로 꺾여 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뜯어낸 듯한 모양이다. 약간 기괴하게 생겼단 소리죠. 아씨, 쫓아오면 어떡하지? 어, 움직이는 소리나 뭔가 약간 딱딱딱 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소리야. 이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넘어오진 않겠지? 보면 섬뜩해지는 글씨가 종이에 적혀있고 아래쪽에는 숫자 73이 적혀져 있지만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다. 아! 그러면 7315인가 보다. 7315 같은데? 모두가 불모를 존경하지 않아. 어째서! 어째서! 죽어 죽어! 오케이. 화불수일 심살무모라고 적힌 녹음 테이프가 카세트 플레이어 안에 들어있다. 집안에서 재생되는 불경 낭독 소리는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 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잉, 저 마네킹 피해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네. 여기 비밀 공간이 있네. 어? 이 불상은 어디서 많이 본 불상인데? 여기도 지하 통로가 있네요. 오. 아, 아까 잠겨 있는 곳인가? 오야, 장롱을 통해서 나오네. 집주인의 일기. 집주인은 바깥 사람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갔지만 이상한 건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일기는 두 갈래로 찢겨져 있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빌어먹을 녀석들. 정말이지 불모를 존경할 줄은 몰라. 아, 몰라. 결국 그분의 노여움을 사서 이 사달이 났지. 난 이미 문을 잠갔어.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니 너희들도 얌전히 집안에 있는 게 좋을 거야. 들었어? 들었냐고 너희들! 뭔가 믿지 않으면 죽이는 뭐 그런 건가? 어? 어,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대충 감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 무늬 모양인가? 어? 아 맞네. 그 모양인가 보다. 그러면 이렇게다. 이렇게. 됐다. 어? 찾았다. 어, 나중에 막 마네킹 달려들면 어떡하지? 어? 먼지 털인 여기도 있네? 어? 아! 아주머니! 아니 내가 금고 털러 가는 걸 어떻게 알고 그 칼을 들고 옆에서 옆에서 그러고 계시면 제가 금고를 털 수가 없잖아요. 혹시 이거 어머! 애는 죽인 거야? 애를 죽였는데요? 산부인과 명함. 얼룩으로 더러워진 명함 위에 신생아 산부인과의 산부인과 정보가 적혀있다. 또 산부인과? 뭔가 아이는 다 받쳐야 하는 곳인가 여기가? 어... 이 정도면 내가 칼을 뺏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칼을 뺏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설마... 그 다음에 7, 3, 1, 5.
밖으로 나가. 나가. 저.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알고 또 할아버지 웃음. 대진이야. 뭐야? 대진이야. 어 무섭게 시리. 뭐야? 왜 반스만 입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다. 인형의 마음. 책 소개에 따르면 공포소설처럼 보인다. 이야기는 은둔형 외톨이인 딩하오가 인터넷에서 리얼돌 샤오시를 구매하며 시작된다. 딩하오는 샤오시가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샤오시에게 자의식이 생기는 듯 보였고 딩하오는 샤오시에게 자의식이 생기는 듯 보였고 딩하오는 점점 더 샤오시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헉! 잠깐만. 리얼돌이라고? 그러면 약간 설마 저 할아버지가 딩하오? 지금 이 마을에 아줌마 빼고 유일한 사람인데? 나 따라서 돌아간다고? 어? 오씨 놀래라. 헉! 저 애긴 여기 와 있네? 나 따라서 돌아갔어요? 아닌데? 들어올 때도 고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여기 길 있네. 와, 이런 좁은 길 좀 그런데. 쫓아오는 거 아니야? 심시지자. 와베가 바퀴벌레. 아, 놀래라 씨. 저 할아버지가 딩하오인가? 오, 옆길이네. 아, 그 사진 속에 안경 쓴 남자가 딩하오. 아, 씨, 놀래라. 그 저 사람 딩하오 같은데? 죽었나? 너무 징그러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 몸에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그녀? 약간 리얼돌한테서 진짜 뭐가 나왔나? 뭐 영혼이라도 튀어나왔나? 도대체 이런 것을 왜 그 단둘이 오냐고. 이 정도면은 어? 이런 매진 곳이면은 특수부대라도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뭐야? 말과 대우야!
맞잖아. 이런 산속은 산속에 있는 마을이면은 약간 수색한다는 느낌으로 좀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최소한 다섯 명은 같이 왔어야지. 트럭 타고. 마네킹이 하나, 둘, 셋. 왠지 이거 내리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인원 파악 먼저 하죠. 인원 파악 좀. 하나, 둘, 셋. 저기도 버튼 있네. 넷. 어? 저 딩하우씨 아닌가요? 잠깐만. 뭐지? 저 남자분. 오오오오오오 자세가 잠깐만 아 끄면은 아 오케이 잠깐만 아 너무 싫어 내가 싫어하는 소재야 마네킹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싫어요. 아이고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동선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저쪽에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아씨 이미 좀 움직였는데? 아저씨 아저씨 뭐 쟤만 움직이는 건가? 하나 어딨어? 아 여깄다. 했다. 오 빨리 나가. 오 생각보다 쉬운데? 뭐지? 원래 이렇게 쉽게 만든 건가? 뭐야? 근데 너무 기괴해 움직이는 거. 뭐가 이렇게 쉬워? 누가 있는데요? 애기? 뭐지? 놀래라. 뭐야? 아, 나 너무 놀랬네. 웨이신가? 나 재물인가 봐. 아, 너무 놀랐어요. 옷은 경찰인데? 할머니? 야야! 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약간 딸 나이쯤 되는 아이네. 여자애. 딸일 수도 있겠다. 딸인가? 阿爸已经抓到了，再来就等伊个行动交出来，你会结束。爸爸去忙了，乖乖等我回来。 선동? 선동이 뭐지? 선동? 선동을 데리고 온다고? 내가? 뭔가 젊은 여자를 제물로 뭘 부를 수가 있나? 그래서 그런가? 일단 안 열리고. 밖에 무슨 쇠파이프 들고 기다리고 있나봐. 점프해서 나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 높이면? 여기 문인가? 아 뒤에서 난 거구나. 앞에서 난 건 줄 알았다. 어? 뭐야 빠루다 빠루. 우는 거야? 웃고 있는 거야? 뭐지? 어디서 나타난 거지 이거?
어, 소리 이렇게 크게 내도 돼? 근데 아까 전기 이거 코드 올렸을 때 마네킹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마네킹도 약간 그 전기로 움직이는 애들인가 봐. 에너지 주입이 전기로 가는 건가? 근데 몸에 글씨가 있는 거니까 주술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유양원인가? 아니 저장 어떻게 해? 저장하는데 안 나타나? 너무 긴데? 오케이, 이 정도면 내가 내 방문 열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뭔가 가운데에 물품이 있다는 건 도주로라는 느낌이 드는구만. 이 오랫동안 공포게임을 해봐온 사람으로서 왠지 도주로의 느낌이, 뭔가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나. 여기에 또 아이가 있는 것 같고. 잠깐만. 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누군가 있네. 아니 보통, 근데 저 빠루 있으면 그냥 패면 안 돼 그냥? 때리면 안 되나? 어? 어! 아, 잠깐만, 세 명이나 있는데? 잠시만. 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았어. 어? 바로 기절이야? 근데 진짜 왜 다 대머리지? 진짜 그 불모라는 게 머리가 없는. 가까이 안 가야겠어. 저 사람 일어날 것 같아. 설마 진짜 그 불모가 머리카락이 없는. 경전. 인연의 증표. 불모께서는 이 아이를 택해 몸에 그 증표를 남기셨다.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의 자손이 아니며 사랑받는 불모의 아이다. 어? 내 딸을 말하는 걸까? 불모의 아이. 그래서 아이 머리 숱은 그렇게 많았던 것인가?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머리가 숱도 많고. 안 열리네. 오!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가 있어? 문 닫길 잘했나? 내가 도망쳐야 할 존재 같은데? 이쪽에서 안 보이나? 자기 혼자 문 열고 나왔어. 근데 여기 열면은 뛰쳐 들어올 것 같으니까. 나 지금 갇힌 거거든요? 여기 다시 못 나가네. 오 마이 갓. 맞네.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도망치는 도조로라 했지 내가. 가운데 저렇게 있는 거 자체가 한 바퀴 돌란 소리야. 자 갑니다. 괜찮으신가요?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문 자체가 어디로 도망쳐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문 열렸으니까 여기로 가봐야겠죠?
すみません。괜찮으세요? 후레쉬가 굉장히 크시네요. 초슈퍼 울트라 플래시라이트! 괜찮으신가요? 가까이 가야 되나? 또 싸우나? 괜찮으세요? 왜 그러시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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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일로 가야 되나? 괜찮으세요? 아, 이분은 안 움직이시네. 근데 길이 어디야? 길을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그렇게 문지른다고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아요. 마을 주민의 병력 기록. 여기 병원인가 봐. 환자의 병환을 기록한 병력 기록표. 기록을 보면 환자의 상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구만. 다들. 근데 이분은 몸에 문자가 없는데? 문자는 나중에 새겨지나? 아, 자연적으로 새겨지는 건가 문자가? 누가 기입한 건 아닌가 본데? 혹시 길을 아시나요? 우리 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혹시 가져가도 될까요? 배터리는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어? 어, 누가 있는데요? 가도 되는 거야? 누가 천에 가려져 있는... 어! 됐어. 아씨, 놀려라. 아, 놀려라, 씨. 아, 깜짝이야. 집에 보내줘. 이런 곳에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아. 빗자루가 하나도 안 쓸리겠는데. 이 정도면 딱딱해서 뭐 아무것도 못 쓸겠는데. 어? 안에 뭐야?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 뭐지? 단체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문을 일부러 저렇게 여나봐. 슬쩍 여는 것도 아니고 딸깍하고 스르륵 열어. 일부러. 어? 뭐야? 의사와 점토상의 사진. 불길한 분위기가 흐르는 사진으로 의사가 정성껏 꾸민 점토상과 함께 진지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의사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하며 이 점토상을 무척 기꺼워하는 눈치이다. 이 사람이 만든 건가? 여기 인사법인가 봐. 오래된 사진으로 마을 주민들이 두 손등을 맞댄 기묘한 손짓을 하고 있으며 눈빛에는 깊은 경외심과 신앙심이 묻어나고 있다. 아무튼 손등을 맞대고 있는 건 오! 손등을 맞대고 있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도 되게 안 좋은 자세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착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절하다가 단체로 날 보고 있네. 무섭게 시리. 세 분이네. 세 분. 세 명이나 있어. 무서우니까 닫어.
어? 이게 뭐지? 열쇠? 열쇠 구멍인데?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뭘로 이렇게 그어놓은 느낌이다? 손톱 자국 같은데? 아 이런 거라도 들고 다니면 안 돼? 으아! 하고 이렇게 몽키 스패너로 그냥 이렇게 머리 한 대 빡 치면은 쓰러지지 않을까? 놀라서 휘둘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런데 무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무기도 없이 여성분이 말이야 겁도 없이. 어? 또 있다. 아 저장하는 데가 나왔어요. 2장 2장으로 넘어왔네. 마을의사의 방. 어 여기 근데 무늬가 없어. 왜 무늬가 없지? 어? 열쇠 찾았고요. 근데 무슨 신문 스크랩을 이렇게. 아 그냥 창문을 막아놓은 건가?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를 찾아와야 되고. 저장 텀이 굉장히 기네요. 그러니까 한 장이 좀 길다는 거겠죠. 적어도 보니까 딱 한 장당 한 시간 정도. 와 깜짝이야. 한 장당 한 장당 한 시간씩이라는 소리. 아까 그 손잡이. 아니 아 아파. 아 아우 잠깐만요. 아 아우 아 아파라. 아 무릎 찧었어. 아 깜짝이야. 아 아까 그 의사분이시잖아. 왜 여기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거야. 심지어 손잡이를 입에 물고. 여긴 열쇠 없어도 되나? 의사분은 안쪽 어금니가 썩으셨. 안쪽 어금니가 썩으셨네. 어금니 가짜네. 어금니야 가짜였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지? 의사는? 나머지는 막 몸에 막 이상한 거 새겨졌던데 왜 의사만 저렇게 된 거지? 근데 의사는 별로 표정이 안 좋다고 그러지 않았어? 정신과 의사 면허증. 아 정신과 의사구나. 액자에 넣은 면허증은 먼지로 덮여있지만 면허증 속 의사의 날카로운 눈빛은 뚜렷하게 보인다. 정신병원이었네 여기가. 어? 어? 딸? 딸 검진표 아니야 이거? 천멍증 맞나? 딸 이름이? 어이? 75cm 9kg 8월 아니 2008년 2월 8일생 고열 경련 구토 의식 없음 왼쪽 귀가 없음. 딸 맞네. 천멍증. 어 고열 왼쪽 귀가 없으면 온몸에 피부 궤양이 있고 불모님의 증표가 나타남. 신체 상태가 이상함으로 불모께 뜻을 구해야 함. 의사 서명 홍. 아 병원에서 없어졌다 했잖아. 그러면은 데려갔던 병원의 의사가 이쪽의 세계를 믿는 사람이라 아이를 넘겨버렸나 보다. 여긴 갇혀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 병에 걸린 건가? 검사 기록이 있는데 그 아이 증상이 야야가 실종됐을 때랑 비슷해. 고열, 구토, 피부 궤양. 야야는 아니 야야는 반드시 무사할 거야. 아래에 적힌 불모께 뜻을 구해야 함. 이건 무슨 뜻이지? 어? 불모라는 존재가 살아있나? 약간 신의 대리인으로. 오. 아니면 신의 대리인으로 또 누가 있는 건가? 보통 신을 믿는 사람 밑엔 대리인이라면서. 오 계시잖아요. 오 애기다.
어? 어? 뭐야 없어졌어. 어 근데 저 애기는 얼굴에 보이는 피부는 깨끗했는데. 꼬마야, 꼬마야 이름이 뭐니? 마마? 어? 마마? 아? 마마? 你是之前的 에? 等等 你要去哪里? 귀를 확인해보면 오 진짜 딸인가? 바로 마마라고 그러는데 귀를 보려 했는데 가버렸어. 그때 불쌍? 애기 웃음소리 들린다? 근데 나를 어떻게 알아봐 애기가. 어? 하나가 없어졌어. 어 그러면 두 개 더 있단 소리? 이게 약간 이거 불 피우는 곳인가 본데? 근데 미로처럼 생긴 게 쉽지 않은데 이거 뭔가 나온다 이거. 누가 쫓아오나? 거림칙한데. 찝찝하네.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야? 어? 어? 가리키는 거 뭐 일로 가라는 거야? 왠지 밟으면 안 될 것 같아. 저 가운데 왠지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어? 어? 다 그려져. 어이? 아까 그 길인가? 어! 오 쭈쭈쭈! 애기야? 뭐야 저거? 울지마! 같은 방향만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이네? 아 친절하네. 뭔가 방향은 알려주네. 오케이 두 번째 했고요. 맞네. 마지막 하나. 아 손으로 가리키는 불상들이 없는 거 보니까. 아 저기 하나 있고. 석상만 찾으면 되겠다. 같은 데를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인데? 이쪽으로 가볼까? 아 여기가 처음에 왔던 곳이구나. 하나는 어디 있을까? 의자 위에. 오오 뭔가 같은 곳을 뱅뱅 도는 느낌인데? 어? 안 간 데가 있나? 뭔가 그 길이 그 길 같아 보이죠? 굉장히.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겠지.
이쪽으로 가봐. 는 아까 왔던 길이고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렸네. 하나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다. 찾았다. 집어드니까 좋아하네. 아까 이쪽이었던가? 아닌가? 이 돌 석상들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나? 나올 때마다 바뀌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네. 돌 석상을 찾자. 걔네들이 가리키는 곳이었어. 여기서 찾았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아까 비어있는데 봤는데 그렇지 않니? 가리키는 데로 가면 아까 처음 아니야? 그치? 아 저기있다. 오! 너 방금 저희 가리키지 않았냐? 뭐지? 쟤네 움직이나? 찾았다. 오씨 놀래라. 뭐야? 새로운 길로 바뀌었어. 어? 애기. 애기야. 매매, 종이 잡았니라. 니 아, 이렇게구나. 이치반. 이치반. 저 这样吗? 你叫什么名字? 아, 你叫什么名字? 체내된다. 엄마. 在讲什么？在讲什么？妈妈，你叫我吗？可以帮我找绿色蜡笔吗？我找不到。哦，好。 매매? 어? 어디 갔어? 꼬마야. 비밀기지.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나오긴 하네요. 초록색 크레파스를 찾아달라. 매매, 你是这边的人吗? 응. 那你叫什么名字啊? 我的名字给佛母了。 名字给佛母了？개구리를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 크레파스 여기 있다. 사탕통. 연한 오렌지 배색의 사탕통. 안에는 머리 장식과 반짝이는 공주 스티커 등 어린아이의 취향의 귀여운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다. 이 통은 아마도 어린 소녀의 보물 상자일 것이다. 자 여기 초록색 개구리를 좋아하나 보구나. 여기 이미 개구리를 그려놓은 것 같은. 불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나? 팔이 7개? 8개? 뭐야 이거 거미야? 뭐야 6개. 서툴게 그린 그림. 찢겨진 스케치북에 낙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다. 그림 속에는 여러 개의 팔을 가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인간 형태의 무언가가 연꼬리에 앉아있고 그 주변을 어두운 그림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한편엔 비뚤어진 기호들이 보인다. 아이가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 같지만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든다. 이게 그 불모라는 분의. 오우 그림 빨리 그렸네. 벌써 초록색으로 칠했어. 아, 개구리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저 때쯤 되면 아이 귀 한번 걷어볼 수 있지 않나? 어머.
这是送给我的？嗯，谢谢。嗯，你要去哪里？크록스신고있네크록스我要去找人，不能待在这边。세련됐구만여기도크록스신네要去找一个很重要的人。有一天他突然不见了，我找他找了好久，听说他可能就在这边，我真的好想赶快找到他，所以阿姨不能陪你，对不起。那我带你去问姑婆婆。姑婆婆？姑婆婆她什么都知道，我带你去。好，那走吧。고모할머니아까그할머니인가천사의나팔꽃가늘고긴줄기와크고연한색깔의꽃이달려있으며은은한단내를풍긴다외관은아름답고우아해보이지만이식물은온몸에독을품고있어환청정신혼미의식불명등의증상을일으킬수있다왜그런지모르겠으나천가촌내에는이식물이가득하다설마이꽃이사람을끌어들였나妹妹여기있는사람들이저꽃에취한건가응这里的人都好怪发生什么事了那你爸爸妈妈呢这里有人照顾你吗姑婆婆姑婆婆奶奶吗姑婆婆就是姑婆婆그래그고모할머니라는분을너가옆에있으면일단귀신은안나타나겠군어뭐야아니이아리따운여성은누구지누구시길래이오토바이뒷좌석에이아리따운분의이분누구시니꼬마야이분은누구니이렇게예쁜분이이런곳에계시는거니갑자기뜬금없는이사진은무엇인가나름놀이터가있네小时候好像有坐过摇摇椅，那时候是谁陪我坐的？흔들의자뭐움직여야되는거아니니애기들이다른애들도있다는소리인데这边的人好像都在拜佛母，为什么啊？佛母会帮大家实现愿望，向他许愿就能实现。佛母到底是？혹시소원을이뤄주는대신에머리를가져가고그러는거아니니머리카락이많이없으시던데다들머리카락을대가로소원을이뤄주는거아니니뭐야이인형은약간 PPL 느낌나는데약간게임개발에썼던다른게임캐릭터가있는것같은느낌머머리가되는대신에소원을이루어주는거지너의머리카락을내어놓고네소원을이루어주마여기로넘어가면애기는애기도넘어오나오该怎么过去？等一下，你要去哪？열어줄래딱애기가지나갈만한동로네모양도정확하게谢谢애기야귀한번만걷어줄래합리적인의심으로오오오저분이할머니신가오칼을들고계시는데실례합니다혹시아이의존재를아제가이거좀읽을게요등불의인도등을밝히면불목께서불빛을따라오신다등을밝히면열쇠가필요하고요
뭐지? 왜 문이 열려있지? 숨는 공간인가? 근데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뭐지? 오, 화장실. 오, 꼬마야 발소리 무섭다 야. 여기 아까 잠겨있는 문 같은데? 누가 속삭이고 있어. 화물 운송 기록. 화물 운송 기록이라고 적힌 노트. 안쪽에는 날짜, 시간, 이름과 대금 지급 기록이 적혀있다. 그러나 장소에 대한 설명은 애매하고 정확한 주소는 없다. 대략적으로 봐선 거래 금액이 제대로 수령되었는지와 수령인 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뭘까? 뭘 주고받은 거지? 어머? 냄비를 쓰고 계신데? 냄비를 쓰고 불경을 외우시는 것 같아요. 어? 정말 그런 건가? 머리카락을 뽑힐까봐? 가능성이 있는데? 머리카락은 줄 수 없다의 느낌? 중절모가 있네요. 투호의 일지. 그들과 아장이 또 싸웠다. 꼭 선동이 필요하다는데. 선동. 아까 얘기했던 선동. 아장은 불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며 반대했다. 누가 옳은 걸까? 이런 걸로 정말 불모가 기뻐할까? 선동. 아까도 선동을 가져올 거야 이랬잖아. 내가. 뭔 소리지? 꼬마는 어디 갔어? 오우씨. 오우 무섭게. 아 설마 이걸 열어줘야 꼬마가 오나? 아 신성한 아기를 선동이라 그래요? 아 어우씨 아가 아 와씨 근데 바로 클릭했네. 어디 갔지 하는 순간 뒤에서 그냥 아씨 놀래라. 맞네 저 문은 열었어야 했네. 아기가 오려면 또 누가 살았던 집이네. 미신타파 특공대 노트. 고향에 돌아와서 촬영하니 진짜 최고잖아. 외종조부 고모할머니 그리고 그 어린 여자애도 전부 엄청 이상해 보였어. 이상한 손짓으로 인사하고 제사할 때 이름을 바치는데 여자애 등에 그려진 이상한 그림까지. 어? 등에 그림 있나봐. 내 직감대로라면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지하도를 촬영하기만 하면 이번 영상은 무조건 난리 날 거야. 빨리 가서 촬영해야지. 이번 건은 완전 대박이라고. 어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있었네. 멀쩡한 사람이 여기 존재하긴 했었네. 이 이상현상을 취재하려고 했었네. 뭐 특별한 거 없지?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지하도. 촬영 기획서. 기획서에 적혀있는 내용. 절대 들어가선 안 되는 지하도. 천가촌. 천가촌에 있는 전설의 지하도를 탐험해 전설의 진상을 조사한다. 진짜 귀신인지 가짜 귀신인지 낱낱이 파헤쳐 당신에게 보여줄 것. 2월 8일 0208. 2월 8일? 어 잠겼어. 어 뭐야 누가 자꾸 내 주변에서 쫑알쫑알거리면서 불경을 외우는데? 아 이게 아까 그건가 보다. 0208. 오케이 비밀번호 같긴 했어. 머리핀. 머리핀으로 열 수 있죠. 그 여자가 중얼중얼거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
이 정도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건데. 아 바로 앞에 있네. 그거 봐. 어쩐지 아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어우 괜찮으세요? 여기는 열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렇게 벌거벗은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 같아. 저기 소리. 이 친구 있네. 순찰 일정표. 순찰 일정표로 마을의 매일 순찰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래 정기적으로 순찰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순찰이 중단된 지 꽤 된 것처럼 보인다. 순찰 시 반드시 지하도를 피할 것. 맞네. 이 지하도에 뭐가 있네. 지하도를 피하래. 근데 이런 거 일일이 다 열어줘야 되는 거야? 이상해. 되게 음침하게 숨어서 자꾸 뭘 외우고 있어. 저장하는 데다. 암의 예치. 아까 한 번 텀은 길더니 20분에 한 번씩 나오네요. 저장하는 게 대략. 막 지네 같은 거일 수도 있어. 벌레를 갖다 바친다면 이상한 짐승일 수도 있고. 기괴한 생명체일 수도 있어. 아셴의 일기. 5월 13일. 오늘 아빠가 개를 피하려다 허리를 삐끗했다. 엄마가 파스를 붙여줄 때 계속 신음소리를 냈는데 정말 웃겼다. 이러다가 며칠 배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냥 학교를 땡땡이 치고 내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빠가 택배 배송하시는 분인가 보네. 아까 그 배송일지 주인이신가 봐요. 6월 8일 땡땡이 친 게 들켰다. 젠장 누가 일로 맞췄지? 6월 11일 이상하다. 내가 땡땡이 친 건 내 책임인데 왜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부른 걸까? 땡땡이 안 치면 되잖아. 안 치면 엄마 아빠한테 파스나 좀 더 사다 드리려던 건데. 난 아빠가 사과하는 모습도 엄마가 우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다. 7월 26일 짜증난다. 어떤 녀석이 자꾸 자기 시계 가지고 온갖 자랑을 늘어놓는다. 온도도 재고 고도도 알 수 있는 아주 신기한 물건이라나? 그냥 시계일 뿐이잖아. 고작 몇천 위안이니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면 나도 살 수 있겠지. 8월 7일 대박. 오늘 엄마 아빠가 졸업 선물로 엄청 멋진 시계를 주셨다. 방수 기능도 된다니. 며칠 뒤에 등산 갈 때 꼭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시계? 그냥 이 집 주인집 아들의 일기 같은데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계속 쳐다보고 있네. 무섭게 시리. 어? 들어갈 순 없나? 누구시죠? 이 사람 혹시 쫓아오려나? 무섭네. 뭐 통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쫓아오려나? 저기 못 들어가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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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뜬금없는 집안에 들어오셨어. 너무 무서워서. 걔가 짖어서 들어왔어. 저 걔는 뭐지? 그래도 아이가 옆에 있으면 적어도 공격은 안 당할 것 같은데. 어우 효과음 소리 큰가 봐.
평범한 집. 평범한 가정집인 것 같은데? 바이안과 쇼칭의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밝은 웃음. 다정한 포즈에서 둘 사이에 좋은 감정이 엿보인다. 아, 아까 그 아주머니와 아들이네. 아들은 실존하긴 했네요. 그래도 아까 목 매달고 죽으신 초반에 그 아주머니잖아. 아주머니 집이네. 약봉지. 천우 쇼칭이란 환자의 이름이 적힌 약봉지. 증상 표시란 적혀있는데요. 경증 또는 중증 알츠하이머. 아, 알츠하이머 및 경증 또는 중증 파킨슨병 치매. 아주머니가 치매셨네. 치매. 치매를 앓고 계셨군요. 틈새 게임 홍보인가? 뭐야 이거. 보이스 러브? 아들분 오신가? 아들분이 이런 게임을 좋아하시나? 어! 아, 놀래라, 씨. 와, 씨, 놀래라. 이거 뭐지? 안에 코끼리? 이 냉장고 안에 이런 물체가 뭐지? 아까는 뭐 이상한 공룡같이 생겨들고 이 안에는 이제 코끼리가. 뭐 공포게임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이분은 무기가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참외 빙치링. 샹츠 빙치링마? 응. 草莓요. 我也很喜欢草莓요. 草莓요? 딸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여자애는 그림 그리기와 딸기를 무척 좋아한다. 그 아이와 올해에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호기심이 무척 많은 아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야야가 있었다면 분명 저 아이처럼 귀여웠겠지? 사찰. 이쪽이 그런 것 같고. 광장. 뭔가 맵이 여러 개가 있네. 일단 잠겨있고. 손으로 쓴 쪽지. 휘갈겨 쓴 글씨로 산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과 소재의 시간이 적혀있다. 산으로 올라간 사람? 정말 끊임없이 쫓아다니시네. 구조가 약간 뭐가 나타날 것처럼 생겼는데. 자파점의 장부. 자파점의 장부에는 아의 신생아 산부인과 아장숙부를 포함한 철삽, 담배, 붉은 밧줄 및 붉은 천 등 각 고객이 구입했던 품목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하지만 신생아 산부인과의 구매 품목에는 어째서인지 신상품 있음이라고만 적혀있다. 이거 혹시 막 아이를 묻나? 막 사람을 묻어버리는 건가? 아이를 막 팔아서 묻어버리고 그러나? 그럴 수 있어. 배송이 아이를 배송하는 걸 수도 있어. 정확한 품목이나 이런 게 적혀있지 않고 금액이나 배송이 됐는지만 적혀있었다 했으니까. 부서진 비문. 오래된 사당 한쪽에 버려진 돌비석. 천씨 가문이 과거에 대흑 불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역사가 새겨져 있다. 비석은 두동강이 나서 일부 글자가 사라졌다. 예로부터 신도들은 불모를 공경하여 향, 과일, 가축을 바치고 절하며 기도를 올려 마음의 병과 악한 상념에서 벗어나길 바랬다. 그러면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공양이 불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의 축복이 저주로 변했으나 우리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보다 불모의 가호를 잃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다. 아, 이 정도면 신이 약간 힝! 맨날 똑같은 거 갖다 주다니 너희들은 고마움을 모르는구나 힝! 안 도와줄 거야 이런 느낌이네. 이번 건 맛없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매번 갖다 주던 음식이 이제 귀찮은 거지. 맛이 없다거나. 어? 못 들어가네 아직. 일단 들어가진 못하네요. 약간 어느 순간 사람이 맛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린 걸까? 저 신이라는 사람이? 어? 뭐지? 다 돌아다녔는데? 왕관 데가 있나? 아 열쇠 여깄다. 어머니에게 남긴 메시지. 엄마 내가 일을 끝내고 바로 모시러 갈게. 열쇠로 뒷문 잠그고 가게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았지? 바이안. 아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였구만 여기가. 매점? 열쇠? 이 메시지의 의미를 보니 광장 열쇠가 보안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것 같아. 왜 굳이 문을 잠그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 걸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얼른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고모 할머니를 찾으러 가자. 아 아까 중간에 이걸 안 읽었네요. 어, 나도 그 아이가 나를 엄마라 불러주는 소리가 듣고 싶대. 어, 보안이란 사람 집? 지금 안 들어간 건 여기뿐이긴 한데 지금 열쇠가 없잖아. 안 들어간 데가 있던가? 아 여기 있다. 광장의 측면 문 열쇠. 아 내가 이 저런데 옷이 있었던가? 꼭 이런 거 읽고 나서 알게 되더라. 저걸 읽어야지만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바로 앞문이 열리지 않는 법이지. 어? 아까 그분이다. 어? 뭐야? 관 아니야? 오 마이 갓. 아 이분이다. 아메이 아주머니의 가족사진. 산속공원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사진 속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가 함께 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다. 뭐 그럴지도? 어 저 사람 뭐죠? 어? 아들인가? 옷 입은 거 보니까 사진에 있는 아들 느낌 비슷한데? 뭐 약간 사진을 보니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건가? 무서워. 아까 내가 들어왔던 곳이잖아. 누구시죠? 아들 맞는 것 같은데? 你不是 这里的人. 这里很危险. 快滚. 나도 나가고 싶어요. 아들 맞네. 나도 나가고 싶어. 총장 사무실, 집회소. 공간이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 촌장 사무실? 거긴 아니야. 저분도 변하기 직전인 것 같아. 보니까 글씨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이 있는 것 같고, 글씨 있는 사람도 아예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근데 안 열리고. 여긴가? 총장 사무실 여기다. 헬로. 아장과 아렌의 사진. 액자 속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다. 한 쌍의 남녀가 선글라스를 끼고 해변에서 여유롭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다정해 보이는 연인 혹은 부부처럼 보인다. 샤준도 배경 가 아렌 음보. 배경 가 음보. 배경 소스마. 나 자주 소스마. 큰아빠가 여기 촌장인가 보다. 대만 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나요? 가정집이? 아니면 여기가 촌 마을이라 이렇게 생긴 건가? 저장. 시골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 他们都是我的 朋友. 朋友? 어? 指的是 朋友? 설마 저 지점토상 저거 점토상 저거 애기들 안에 집어넣고 막 만든 거 아니겠지? 그 외국 공포 영화도 보면은 하우스 오브 왁스 보면은 사람 형태 사람을 넣고 거기다 이제 왁스 부어가지고 막 마네킹 만들고 그러잖아. 그 전시해 놨잖아, 막. 살인마가. 그런 거 아니겠지? 작은 토끼 인형. 낡고 작은 토끼 인형으로 손바닥만한 크기이며 털이 바래고 약간 달아 있다. 왜요, 토토? 我最愛 토토了. 토토? 토토. 他耳朵很可愛. 토토 玩偶. 토토 可愛. 이거 네 인형이니? 토토 可愛. 귀엽게 생기긴 했네. 스포츠 토토 말고. 2장 끝났나봐. 경전, 꿈의 계시. 어떻게 해야 불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녀의 곁에서 피와 살을 즐기며 아이를 사랑하라. 어? 신도로 태어난 자, 온 마음을 다해 불모의 소원을 이루고 불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 설마 여기 막 인육을 하는 데는 아니겠지? 식인하는 곳 아니겠지? 식인을 하는 마을은 아니겠지? 선동이 된 아이들. 대지가 곧 다가온다. 이번 선동으로 선택된 아이는 매우 착하다. 이런 착한 아이라면 불모께서도 좋아하실 것이다. 아이를 갖다 바친 거네. 신한테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게 맞네. 불모께서 선동에 귀를 바치는 의식이 있어야만 대제가 완전히 끝난다. 아예 귀를 가져와나봐. 이번 대제는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화불수일 심살무모. 귀? 꼬라! 꼬꼬라! 꼬꼬라! 아래 꼬지아서 먹이냐? 꼬가 먹이! 어이구. 왜? 리아더나리아오. 니가 오베부 지거마. 이시 고별할 거에 전공 안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뭘 당고? 양기야. 양기 씨야. 지마오. 시과래 쯔쯔아. 아 시신 삼회. 가수고 내가 린로노의 희야 과로야. 이공 씨. 그거 지과 시거마. 린 자오켜면 시간 과라. 양기. 아이고,
그렇게 정신 차렸다기보단 내 아이보다 네 아이의 귀를 갖다 받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어 방금?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 같은데? 네 아이의 귀를 갖다 바치라고 이런 말로 한 거 같아. 안 놀랐지롱. 안 놀랐지롱.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벽을 하나 부술 것 같은데. 아니 웨이씨 부패경찰이었네. 아니 미안한 척. 그 저 그것도 가짜 아니야? 그 편지도 가짜로 보낸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나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호비야. 어 눈 이상해. 네가 어백성! 네가 어백성! 네가 어백성! 방금 귀 아니야? 이런 자야 뭘 간지야! 그만! 아렌의 귀, 한쪽 귀, 칼로 잘린 부분이 약간 비틀려 있으며. 뭐야, 본인 귀를 자른 거야? 붉은 얼룩이 묻어있다. 빛을 받으면 이 귀의 피부색이 이상할 정도로 창백하고 또렷하게 보인다. 소름이 돋을 만큼 스산한 느낌을 준다. 본인 귀를 잘랐네요, 방금 저 여성분이. 자기 귀를 자른 거야. 어. 빨리 가자. 지시야! 간소라! 이 써매기예요? 소라! 아 일어나! 아 아니 일어나!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왜 이렇게 굶더? 달리기가 안 돼. 이 미친. 빨리 가자. 지장, 간소라. 니비디 더위, 베기 더위, 간소라. 달려. 쫓아온다. 써매기예요? 소라이! 오 기어간 걸로 인식됐다. 헐 대박.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바로 발견. 피지컬 개꿀. 오문 잠겨 있는데 뒤에 계속 쫓아왔어. 매매. 하얀 문을 열어줄 수 있니? 아, 공간 있구나. 근데 아까 내가 끌려갈 때 웨이 씨 말고 옆에 할머니 분이 한 분 계셨어. 매매, 이제 나리. 그분인 것 같은데? 뒷짐지고 걸어가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 그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런 거 문을 닫아야지. 찝찝하거든.
한필 가능성이 있죠.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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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깜짝이야. 뭐지? 방금 그림자 뭐야? 방금 그림자 뭐지? 불 안 켜줘. 되게 뭔가 젊었을 때 굉장한 미인이셨을 것 같은 할머니인데? 눈이 굉장히 예쁘신데? 그래, 아까 그 뒷짐지고 걸어가시던 할머니 분이신데? 그 매매소 要带我去找她的姑婆婆，你就是她的姑婆婆吗？那个，我是来找我女儿的。这里是陈家庄吗？有人跟我说我女儿可能在这边。我女儿左边耳朵看起来比较小啊，失踪的时候身上有溃烂的伤口。你不该出现在家。啊？什么？阮村无欢迎外人。啊！赶紧离开这。拍谁啊？我是在这边找人的，可是 我找不到人可以问，这边的人都。跟你无关系，紧离开。我女儿的名字叫陈蒙芝，你有没有听过？赶紧离开。我只是想要知道我女儿是不是在这边。叫你离开听无？啊，妹妹。姑婆婆，我回来。你是走去倒位？跟你讲，外口危险，卖乌白乱走。姑婆婆，阿莲伯母被父母带走。你去别房间休困。불모가데려갔다고？你困伊个房间，这毋是你该来个所在。明仔都离开。唯一个。可是，唯一个사기치는건가설마？唯一个사기치는거아니야？내가볼모다，내가너희들의신이다내가그신의대리인뭐이러면서웨이가그러는거아니야내가아까얘기했던신의대리인이그거아니야고모할머니집거실실존하지않는걸수도있어와이거미싱진짜오랜만에본다우리외할머니집에있었는데아까이상한손이보이던거실이정도면근데거의폐가수준인데집이아이방은어디죠저실례지만고모할머니아이방이어딘지안내만좀해주시면안될까요 집이너무커서아이방이어딘지모르겠네요아아이방이여기였구나 네내뜻은뭐괜찮은화내줘어뭐어아까그네탈때응我们在玩摇摇椅草莓그러네유전병일가능성있다你真的很喜欢草莓耶응你叫什么名字我吗我叫做李家军怎么写啊李家军我叫李家军，又来。
진짜. 머리가. 怎么了? 可以叫你妈妈吗? 可以吗? 很晚了，快睡觉吧。 可以吗? 아니 귀를 보라고 귀를. 아니 아이 머리카락도 아니 귀. 아가야 귀 좀 보여줄래? 아니 귀를 확인할 수 있음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아이가 머리에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네. 귀가 절대 안 보여. 이건 이 정도면 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귀가 절대 안 보여. 잠을 옆에서 안 자고 엎드려서 잤나 보다. 오, 이불 그치. 탐나는데? 5분은 좀 정리해. 귀여워. 어? 아이, 어머니. 아이 찾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 한밤중이잖습니까. 좀 밝으면 나가면 안 될까요? 혼자서 또 밤에 어딜 슬금슬금 다니시려고. 엄마는 어디에? 오래된 아동 그림책. 그림책은 산 꼭대기에 사는 작은 토끼 베이베이가 엄마가 헤어진 후 두꺼비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두꺼비 엄마는 늑대 아저씨를 불러와 도움을 주고 결국 베이베이는 엄마를 찾아 산으로 돌아간다. 어, 늑대 아저씨? 야, 두꺼비 엄마는 괜찮을 수 있는데 늑대 아저씨한테 토끼가 부탁하면 잡아먹히는 거 아니니? 아이들의 그림책. 책 속에는 여러 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그중 한 장에는 어른과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늑대가 토끼를 데려가면 잡아먹지 않나? 일단 일어났으니까 저장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3장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나 할머니 방에 계시겠지? 또 밖을 나가야겠죠? 어메? 어디로 나간대? 내 집이 어떻게 창문 하나 없냐? 이거 할머니가 아이 방엔 창문 하나 없는 거 보면 아이를 좀 숨겨두고 키웠나? 일로 나가는 건가? 아닌데 일로도 못 나가는데? 고모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 흑백의 오래된 사진. 사진 속 여성이 약 2에서 3세로 보이는 아이를 안고 있다. 어? 저 꼬마 얘긴가 봐. 그래, 할머니 미인이셨을 것 같았어. 어, 근데 저 애기 귀가... 귀 괜찮아 보이는데? 뭐지? 어, 이 사진으로는 귀가 정상적인데?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문도 다 닫혀있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건가? 아닌데? 뭐야? 문도 안 열려. 방마다 다 본 것 같은데? 뭔가 바닥으로 가는 길이 있나? 비상 통로는 없어 보이는데. 옆방으로 가는 길도 없는데. 여기도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 정도 애가 자고 있을 때 귀를 걷어봐도 되지 않을까? 궁금증 해결부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뭘까? 나가는 길이 없어. 그래도 난 포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뭔가 문에도 표시가 안 뜨고 원래 나가는 길은 표시가 뜨는데. 자, 다시 꼼꼼하게 찾아봅시다. 멀리서.
우주 냉장고. 그러니까 여기 냉장고는 또 안 열리네. 창문을 열고 나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사진. 보통 이렇게 멀리 있어도 보이는데. 불 클릭도 안 돼요. 불은 다 켜져 있어. 샤워라도 해야 되나? 아닌데. 샤워도 아니고요. 뭐지? TV. TV를 켜. 할머니. 어떠한 휴식도 없는데? 버그 걸린 건 아니겠지? 그래도 나름 순차적으로 나름 일자 진행이던데. 뭐야 이거. 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 고모 할머니와 선동이 사당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함께 찍은 사진이지만 두 사람은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 뭔가 여자아이나 합성한 듯한 느낌인데? 아, 이걸 봤어야 됐네. 你要走了吗？你怎么醒了？天还没亮哎，怎么不多睡一点？你要走了吗？没有，阿姨只是睡不着，想出去走走而已。这是祠堂。什么祠堂？佛母祠堂。那份检查记录也说，要带小女孩去祠堂请示佛母。 你说这是佛母的祠堂？妹妹，你可不可以告诉阿姨祠堂在哪里？ 가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고민하네. 오,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 나 나간다 이러고. 엄마야, 귀 좀 빌려줄래? 귀 좀 빌려줄 수 있니? 你跟我跑出来，回去肯定要被姑婆婆骂了吧？姑婆婆是怎么样的人啊？婆婆对我很好，大家都很尊敬姑婆婆。 촌장님보다 더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나 보네? 할머니가 약간 판타지 같은 걸로 치면 제사장 할머니 뭐 그런 느낌인가? 아, 저 있다. 매매니, 왜 저 엄마? 타소 주스님. 시 고婆婆说的吗? 어? 고모 할머니가 날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네 엄마다. 에? 저 사람이 너의 엄마야. 간단한 공고문. 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사당이 잠겼으니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려면 집회소에서 저를 찾으십시오. 아장. 집회소? 要怎么去? 천씨 가문의 사당. 就在旁边. 아까 봤었죠. 그래도 다 들리게 해놨네. 잠깐만요. 문을 좀 닫아야겠어. 추워. 아장은 살아있어? 아까 부인은 돌아가셨는. 아가야 왜 기침을 하니? 你好像说过你同是你的朋友。嗯，我们会一起玩捉迷藏。我们玩的时候，佛母会在旁边看。
놀 때 지켜본다고? 집회소. 찝찝하구만. 지하도 사건 후기.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지? 지하도의 불모는 이미 노하셨다. 더는 불모의 심기를 거스르지 마라. 남은 것들은 전부 점토상으로 만들었으니 충분할 것이다. 더는 선동에게 다른 것들을 만들게 할 필요가 없다. 더 만드는 걸 불모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다. 빨리 제사를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 점토를 애기들이 만든 거야? 이게 신생아 그게 아니라 애기들. 오, 애기들이 솜씨가 좋네. 애기들이 만든, 그러니까 아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의 형상을 한 지점, 그 점토상을 계속 만든 건가? 아이들이? 아이들이 만든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야? 뭐야? 점토로 대신할 수 있었던 거야? 아장이니 네가? 맞네. 꼬마 이걸 보고 놀라지도 않니? 촌장의 걱정. 지하도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수월 집안인 두 녀석이 멋대로 들쑤시고 다니다니. 어린 녀석이 모른다지만 나이 먹은 녀석도 가르치질 못하는구나. 소재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이 와중에 사고가 나선 안 된다. 수월에게 녀석들을 가두라고 하고 지하도를 잠궈야겠다. 다른 얘기는 소재가 끝난 다음이다. 아니 근데 피가 되게 이상하게 튀었어. 왜 이 가랭이 사이에 피가, 어? 뭐지, 왜 가랭이 사이에 피가 있는. 집에서 뒷문 열쇠. 지하도, 지하도가 도대체 뭐길래. 허벅지 치고는 너무 가운데 아니에요? 怎么啦? 왜? 怎么突然停下来? 헉헉 대는데? 妹妹, 怎么流那么多汗? 发烧了. 妹妹, 我们回姑婆婆家好不好? 你身体好烫好烫哦, 需要休息. 애기가 아파. 之后自己去就可以了. 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귀를 볼 수 있는 건가? 아, 손목에 있는 게 머리끈인가 봐. 매매, 네 左边的 耳朵怎么了? 被 佛母 拿走. 你说的 佛母 到底是? 매매, 你小时候就住在这了吗？那你记不记得小时候发生过的事情？有没有见过你的爸爸妈妈？你还好吗？快好了，快好了。好了。 딸이 아닐 수도. 근데 여기 애들은 막 귀를 갖다 바친다고 하긴 계속 그랬으니까. 妹妹? 딸은, 어? 뭐야? 불모라는 건 대체 뭘까? 어째서 아이의 귀를 가져가려는 거지? 일기에서 봤던 선동의 귀를 불모에게 바친다는 내용이 떠오른다. 그 검사 기록표에 불모께 뜻을 구해야 함이라고 적힌 내용도. 설마 그 아이가 바로, 어, 딸이 맞는 것 같아. 어, 딸인가 보다. 딸은 애초에 귀도 작았는데 그걸 가져갔다고? 귀 자체가 완전 조그만했는데. 매매. 귀가 기형이라고 보는 게 맞죠. 반대쪽에서 열 수 있을 것 같다.
없이 아예 없이 태어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야 여기 애기들 단체로 자는 곳이었나 봐. 아! 오우 씨 놀래라. 애기들 화장실이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아우 씨 놀래라. 왜 여기 계세요? 아우 놀래라. 어우 깜짝이야 진짜. 타가구역 맞네. 여기서 애기들 모아놓고 다 유모차도 있는 거 보면 많이 어린 애기들도 여기서 다 같이 키웠나 보다. 내가 봤을 때 저 괴물 많이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대한 피하는 게 맞는 듯. 만날 때마다 저 이상한 이 기포 같은 거 생기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피할 수 있을 때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뭐지, 열쇠인가? 오케이. 임시 대피소 열쇠. 누가 있고 그런 거 아니죠? 어? 실종자 전단 러위신 2살. 보자. 실종 당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검은 머리카락에 핑크색 나비 리본 머리핀을 하고 있었음. 핑크색 구두를 신고 있었음. 발견 시 연락 부탁. 아 여기 있는 여기서 자란 애들 다 납치해가지고 데려온 거네. 그냥 마을 애기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납치를 해온 것 같네. 아까 문 안 열렸던 곳이죠. 납치가 기본이네. 납치가 기본. 아 뒤돌아서 가면 안 돼요? 꼭 안 보이게 왜 벽을 보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도 되잖아. 왜 안 보이게 불안하기 시리. 무섭잖아. 갑자기 뒤에서 덮치면 어떡해. 비망로. 공원으로 검은 옷 빨간 모자. 먼저 돈 받은 뒤 정보 제공. 황금수. 기다림. 어머니. 30만원. 아, 아이를 파는 가격인가? 30만... 15만. 수많은 아이용품과 어린아이들의 옷들. 한때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냈던 것 같다. 상태도 매우 새 것처럼 보인다. 청가촌은 규모가 매우 작은 마을이고 주민들 대부분도 나이가 많은데 어째서 많은 아이들이 어째서 어딨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래. 다 납치해서 온 거지 뭐. 5,700만원? 그치. 약간 병원이랑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을 빼돌린 거야. 그리고 막 길가에 있는 애기들 납치해서 데리고 오고 막 그런 것 같아. 길이 여기가 맞나? 아까 저 가운데도 안 갔는데. 아까 그 집으로 들어왔네. 도장 한번 하고.
아씨 뭐야 여긴 다시 또 문을 못 열어? 한참 돌아가야 되네. 다시 이쪽으로. 여기 이제 열 수 있겠죠? 애기들 놀이방이다. 어? 유통기한이 지난 수면제? 유통기한이 지난 수면제, 라벨은 이미 퇴색되었고 병은 먼지가 쌓여있으며 약은 습기를 먹어놓은 적이 있다. 애기들을 약 먹이고 재웠네. 입양 절차 서류. 쪽지에 붙은 입양 서류. 쪽지에는 알 수 없는 숫자 600만이 적혀있다. 서류에는 입양인인 허지아이로 입양되는 아이의 남자 이름은? 아이의 이름은? 거우밍양인 남자아이로 명시되어 있으며 친부모의 정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어? 근데 이 정도면 납치도 있고 아이를 그냥 팔아버린 부모도 있는 것 같은데? 추관의 노래. 불모가 어둠이 내려온 세상에 나타나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추관의 노래를 읊어주신다. 납치만이 전부가 아니라 아이를 팔아넘긴 엄마 아빠도 있었던 것 같아. 이미 뭐 약간 보육원에 있는 애들 입양한다고 이쪽으로 데려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의 사진이 대량으로 담긴 앨범. 여러 아이들의 전신 사진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상처와 태아 때부터의 흔적을 세밀하게 찍은 사진도 있는 것이 마치 정교한 상품 카탈로그처럼 보인다. 세상에. 아이를 이게 무슨 범죄 집단 그 자체인데? 뭐 아니야 꺼. 첫 번째 남은 페이지.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천장이 뚫릴 지경이야. TV를 켜주면 조용해진다고?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다음엔 아장이 직접 봐보라고 해. 그럼 알게 되겠지. 여기 뭐 전문적인 선생님이 있진 않았겠죠. 당연히. 파랑새 반. 여기가 파랑새. 뭔 소리야? 문 열어줘!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길래 들어온 건데. 뭐야 이 선택으로 뭐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아 뭐야? 어? 뭐지? 어? 아 퍼즐인가 보다. 이거 무슨 퍼즐인가 본데? 잠깐만. 아! 이 TV화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럼 여기다. 뭐지? 점점 낡아가는데? 구름. 선생님! 저건 먹구름인데요. 먹구름이 없는데요. 이거 맞나요? 화면은 먹구름인데요. 그림 먹구름이 없는데요. 여기 맞나요? 빨개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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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혹시 잭과 콩나무? 뭐야 이거? 꽃이다 꽃. TV 화면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건 꽃이에요. 갈라진 꽃 모양. 어휴 소리. 으. 초록빛으로 변했어. 누구야? 누구야?
야, 이거는 놀이방이 아니라 사육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이 철장은? 피! 애기들 시체인가? 어? 인형 머린데? 뭐야?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지? 누군데 목을 매달았어? 누구야? 아니 아까도 아주머니가 목을 매달으셨거든요. 그럼 저건 진짜 사람이야 근데.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구나. 경전 불모의 시련. 아이가 겪는 고통은 불모께서 내린 시련이다. 재물을 바치고 고통을 도려내면 아이는 불모의 선동이 된다. 와, 경전에 적힌 내용이겠죠. 뭐 그런가 봐요. 어른들이 이제 자기 아이가 선동이 되게 하려고 뭐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건 영화를 보신 분이면 알 것 같은데 영화를 소재로 한 거니까 영화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명찰 상자. 용도가 불분명한 상자. 안에는 여러 장의 쪽지가 들어있고 쪽지에는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것 같다. 그중 유일하게 글씨가 선명한 쪽지에는 리러난이라고 적혀있다. 리러난? 어? 여기까지 왔어? 토토? 어 이거! 딸 인형이잖아. 딸 사진에 있는 인형. 是上帝家，专门在家买蛋黄让青菜里玩。威哥，威桑，是你哦！我找你找好久呢，车子抛锚叫你要叫不醒，啊，只好先去附近找人修。那像这样去等来，你就不好去啊！你想做什么？我都看到，我看到你打死人。啊，秋。 你干也查不给我做伙，谁能搞我？我想做什么？哎，那是谁跟你讲？你到底是什么人？妈妈！啊！妈妈！啊！快走！快走！快点！一定要赶紧回头伊。 你，英库斯，英库斯，英库斯，英库斯，英库斯，英库斯，他都不知道。这边应该安全。妹妹，你怎么了？啊，妹妹，怎么了？啊，怎么了吗？啊，不。 큰일났다. 이게 왜 전 어떤 일이야? 뭘까? 3장 끝났습니다. 야야!
매매는 방치야? 매매는 할머니가 매매? 할머니 데리고 오신 건가? 오빠 오빠 가리 공구야 잠시 네가 나의 소재 是你带我们回来的 어, 딸은 피부병 있다 했어 저 초반에도 妹妹她为什么会变成这样 又来了，又是伯母，又是子怡，这村子到底怎么回事啊？你认识威哥吧？他到底想做什么？为什么他要抓这个孩子？这跟你没关系啊！什么叫没关系？怎么可能没关系？这伤口是什么？为什么我们会变成这个样子？没关系，为什么他要受这样子的苦啊？ 좀만 더 크게 말해주세요, 할머니. 조금만 더. 그 파치는 救他. 你沒有在騙我吧? 이게 대답자야. 에, 도시리베 아의 답안. 아, 이게 묘. 과치도이 보리. 니치 과도 과해주다. 어. 하. 오지. 어, 법구를 일단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딸 잘 컸네. 종기 부에 야시비의 꼬이고 비의 안바야. 도대체 그 불문한 존재가 무엇이요? 어째서 그 아이가 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고모 할머니의 말로는 옛 사원에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법구가 있다고 했다. 이게 불모의 축복이든 저주이든 나는 반드시 그 아이를 구해낼 것이다. 일단 갑시다. 저장 한번 하고. 할머니 집 거실. 오케이. 가자. 웨이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집에서 촌장 사무실. 오, 오, 아직도 계시네, 저분. 형이 이제 못 가는 거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 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야 되나? 여기도 아니고 일단 갔던 데는 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 저런. 这村子被诅咒了，再不走我们会死啊！ 快出来啊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천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아까 들어올 때 많이 걸려 있는 거 빼고는 못 봤는데. 대국 분석판. 어떤 경기나 도박에 대한 점수판으로 보이며 승패 결정과 배팅 기록이 적혀 있다. 여기서 마작한
하나 본데? 장기. 빼점.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서 길을 못 찾겠네. 그래도 나름. 아, 여긴가 보다. 깜짝이야. 샤미롱 코에 뛰어. 샤미롱 자야. 옷이나 좀 입으세요. 어우, 어우, 시 깜짝이야. 아, 놀래라. 이쪽이군요. 뭐야? 피가 묻어 있네. 장상都是血跟符文，这里发生过什么事？ 어, 그림이 다르다. 别想了，要快点拿到法器回去。妹妹还在等我。 손톱 재물. 사람의 손톱 재물? 아니 이거 왜 가져가? 아 이거 왜 집어? 이걸 집는 이유가 뭐야? 손톱을 받치고? 어? 뭔가 그림이 있다? 애기 손 모양 얼굴? 이게 뭐지? 무슨 말미잘 같은데? 뭔가 그릇에서 뭔가 말미잘이 나오고 있어. 얼굴이다. 오! 제물로 바칠 만한 걸 찾아야 돼. 죄압을 씻는 참회. 불모께서는 항상 곁에 머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불모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어파에 태워져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 아 뭐야?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뭐지? 받칠만한 거? 어? 어 뭐야? 한 바퀴를 돌았는데? 받칠만한 거를 두 개? 찾아야 되네. 아! 잠깐만 순서가 뭘까요? 그림은 있는데 순서를 알아야 되겠네. 이 안에서 나오려나? 일단 이쪽은 이거 네 개 같거든요. 개구리 오른손 이거 뭐야? 이상한 그릇 머리카락인가? 개구리? 오른손? 이상한 그릇? 머리카락 반대쪽 순서가 이게 아닌가? 반대인가? 여기가 개구리 반대인가? 그릇? 다음에 머리카락 아니네? 이건가? 개구리 애기들 옆에 있는 건가? 개구리 두 명밖에 못 봤는데 일단 손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구리 머리카락. 개구리 머리카락. 한 번 더 들어가 볼까? 아 똑같이 있네? 뭐지? 순서가 뭘까? 그림...
문 다 똑같아. 만약에 이 순서가 아니라면 이건가? 뭔가 말미잘 얼굴 오른 왼손 애기? 뭐지? 말미잘 아닌데? 바로 상호작용 없는 거 보면 아닌데? 잠깐만 뭔가 법칙을 찾아야 되는데 기다려봐요. 왜 모르겠냐? 이쪽에 말미잘 어? 어? 잠깐만 이쪽에는 얼굴이고 잠깐만 어 뭐야 이쪽으로 나오면 또 문이네? 말미잘이랑 머리카락이 있어. 근데 내가 여기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림은 똑같은데 이게 달라져. 아! 아 아닌데 잠깐만 내가 지금 말미잘로 들어왔지. 같은 그림. 말미잘 그림이 이건데 하... 뭘까? 어어 어, 잠깐만 오 왼손 잠깐만 이거 지금 얘네들 가리키는 게 뭔가 있어. 잠깐만 애기가 이쪽이니까 왼손 일로 들어왔을 때 왼손 하나 있고 이거랑 이건 똑같죠? 아! 손 모양이니까 손 모양으로 들어가서 개구리 개구리 모양 있나? 어 개구리? 개구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카락 묶음으로 들어가서? 어딨어?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거 어딨어? 어! 그러네? 양초에 불이 들어왔네? 잠깐만 그러면은 첫 번째가 개구리 개구리 두 번째 뭐야 개구리 말미잘 개구리 말미잘 그 다음에 머리 그릇 찾았다 여기서부터인가? 말미잘 머리 그릇 반대인가? 개구리 말미잘 머리 그릇 아니야? 순서상으로 오른쪽이 개구리인데? 양초 순서 첫 번째가 개구리 두 번째가 말미잘 아니네 내가 잘못 봤네 아닌데? 개구리 맞는데? 아 머리카락인가 보다 개구리 머리카락 말미잘 그릇 개구리 머리카락 말미잘 그릇인가 보다
이게 아니면 개구리 알미잘 그릇. 아니야? 에? 아니 여기까진 다 풀어놓고 이게 아니라고? 반대로도 해봤는데 이게 아니라고? 뭐야? 오른쪽 개구리. 개구리인데? 왼쪽 끝에가 그릇. 일단 두 개 맞춰. 됐다. 아 순서가 이렇게네. 이거 두 개가 바뀌었어야 됐네. 헉! 이빨이야? 티아 이제 하나 더. 어? 이거 뭐야? 머리카락. 됐다. 머리카락까지 나타났어. 됐다. 저 가운데 있는 건가 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치만 정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 봐. 어? 뭐야 이거. 뭐야. 더 많은 재물을 바쳐 재앙을 평화로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리하라. 저주의 근원에서 떨어져 저주의 새를 약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최선을 다하라. 제일 무책임한 말이네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 불모의 축복을 잃는 일만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무책임한 말이죠. 뭔가 조각 같은데 사람의 조각인가? 머리인가? 약간 애기 같기도 하고. 请保佑我的孩子平安无事，让他远离一切痛苦，实现他的愿望。 안녕하세요. 뭐지? 이 법구를 정말로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걸까? 믿기지 않는다. 내가 볼 때 그것은 오히려. 그만 생각하자. 지금으로선 이 법구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고모 할머니가 사용법을 알고 있을 테니 서둘러 이 법구를 고모 할머니의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아 이거 왠지 가는 길에 웨이가 배방을 놓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이 법구 자체가 저주의 물품 아닐까? 이 밖으로 갖고 나와도 되는 물건이야 이거? 놀이 가기 소해. 놀이 가기 소해. 놀이 가기 소해. 샥저리 뭐야? 후비야의 오해. 아니 후비야 너희 가만히 하면아. 어, 그러고 보니까 저분은 머리카락이 있으시네? 대부분 대머리 되던데. 다들 정신줄을 놨어.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더 쉬운 택해! 원수주회 징징 참회 대 후병야회 인화 외주消费 화용을 시켜버리는데? 이사람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깜짝이야. 여기 아니잖아. 잠깐만. 길을 잃었어. 잠깐만. 아니 이쪽 아니야. 길 어디야? 여기 또 어디야? 일단 무서우니까 닫어. 뒤에서 쫓아오는 거 있을 것 같아. 원래 이런 게 있었나? 아 깜짝이야. 후보 지휘 센서 부부. 아 깜짝이야. 어우 내 얼굴에 놀랬네. 어우 내 얼굴 크기에 놀랬네. 어우 깜짝이야 씨. 아 저런 동그란 얼굴도 있었어. 아우 깜짝 놀래라. 화면에 보이는 내 얼굴에 놀랬네. 깜짝이야. 저렇게 큰 게 있었어? 이거 아까 발견했던 이름표죠. 파인 점토상. 내부가 파내어진 점토상. 마치 무언가를 담으려는 용기처럼 보인다. 저 점토상 안에 다 저런 게 들어있나? 어? 아까 실종된 애기. 핑크색 아동용 나비 리본 머리띠. 작고 정교한 디자인이지만 지금 더러워져 색이 바랬다. 헉! 아까 전단지에 있던 애기잖아. 애기가 머리하고 있던 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다시 뒤돌아가서 볼 수 있나? 보면 또 연결이 되나? 아이템 수첩. 쭉 내려봐. 혹시 이런 거랑 연결이 되나? 뭐 안 찾은 거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뭐지? 여기선 안 나오네. 아까 그 여자애기 머리핀이거든요? 근데 뭐 게임이 찾은 걸로 막 연결시켜서 하고 그러는 건 없으니까. 저 점토상 친구라고 한 거 보니까 안에 아이를 집어넣는 게 맞았네. 저 법구라는 표시 보니까 애기 살점 같은 느낌인데 설마 신체 일부를 저기다 집어넣는 건가? 애기들 귀를 저기다 넣는 걸 수도 있어. 머리통을 집어넣는다거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고포, 거에. 오빠 바지 나올라요. 고포 할머니? 할머니도 변한 거 아니겠지? 할머니. 왜? 人都去哪了? 뭐야? 할머니. 아니 갖고 오라매. 거짓말이었어? 아기를 빼돌리려고 설마 거짓말을? 할머니 방. 경전, 성명의 봉헌.
불모에게 이름을 바치고 은총을 받다. 허? 설마 이 할머니... 흑백의 오래된 사진이 낡은 액자에서 꺼내져 있고 사진 구석에 글이 쓰여있다. 자자와 함께. 자자? 그니까 이건 고모 할머니의 젊었을 때 모습? 옆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자자인가? 사진 구석에 자자라고 적혀있으니 분명 이 아이의 이름일 테지. 고모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 아이에 대한 일도, 이곳에서 벌어진 모든 일도. 그런데도 고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체 어떤 생각으로? 설마 그녀가... 말도 안 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이를 돌봐줬는데 절대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불모? 설마... 아까 제사장 할머니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건가? 어? 언니네 계신데? 매매나? 我看他不在房间里. 등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我拿到法器了，有这个就能救他了，对吧？ 姑婆， 对不起。 어? 你骗我，这根本不能救他，对吧？ 我不跟你骗呐，那都是你想要的。妹妹在哪？快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불모야? 설마. 저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자기 아이를 바쳐야 하는 뭐 그런 건가?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부병이 생기니까 자기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을 계속 입양시켜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양을 시키면 귀속이 되는 느낌이잖아. 애초에 자기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웨이씨, 고모 할머니, 모두가 나를 속였어. 당신들은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지? 한시라도 빨리 여기 벗어나야 해. 절대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거야. 그 아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야, 이거 참. 아빠, 달려 해요. 어, 애기? 애기 목소리. 아빠, 留下来 陪我 好不好? 어, 아, 그 옆방에 있던 애기. 有爸爸在身边. 그래, 아이를 가뒀잖아. 선동이 오면은 넌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남의 아이 넘기고 막 그런 거잖아, 지금. 서로 막 그런 거 같아. 설마 이게 웨이 씨 딸인가? 어, 어 뭐야? 이징 쓰나? 뭐야, 방금 목소리 뭐야 그러면? 맞네, 웨이 딸이네. 소녀가 꽉 쥐고 있는 넥타이 클립. 넥타이 클립의 디자인과 문양을 보아 경찰용인 것을 알 수 있다. 딸을 살리려고 막 다른 애들 갖다 막 바치고 그랬는데 결국에 딸은 아사했어. 세상에. 딸은 그냥 말라 죽었는데? 뭐 꽃으로 인해서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을 수도 있어. 아빠는 또 딸을 지키려다가 이제 딸이 아사를 해버렸네.
꽃 자체가 환각을 준다고는 했거든요. 이 마을에 잔뜩 피어있는 꽃이거든요. 좀 약간 이게 튤립처럼 생긴 애가. 그러니까 양귀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홀려서 이걸 만들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뒤에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여긴 어디지? 부녀 사진. 아 맞네. 웨이와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 부드러운 햇빛 아래에서 그들의 미소는 더욱 친밀하게 보이며 사진을 통해 추측하건대 소녀는 웨이의 딸일 것이다. 여기 웨이 집인가 보다. 웨이의 계획. 불모가 화가 났다면 불모를 기쁘게 하면 되잖아. 불모가 가장 사랑하는 선동을 바치면 해결될 거야. 고모 할머니가 선동을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다른 방법이 있지. 몇 년 전에 고모 할머니가 보냈던 그 사람을 그녀를 다시 불러서 고모 할머니에게 선택하게 하면 되겠어. 어떻게든 차오룽을 구할 거야. 딸 이름이 차오룽이네. 도대체 내 존재는 또 뭐야, 또? 어쨌든 웨이가 보낸 편지가 맞았네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우주에서 가장 멋진 히어로 우리 아빠에게. 아빠랑 같이 생일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아빠가 많이 많이 바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빠도 스스로를 아끼고 보호해야 해요. 우주 캡틴 같은 아빠가 나쁜 사람들을 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저는 아빠에게 생일 선물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래요. 제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가장 멋지고 최고의 우리 아빠의 안전이에요. 사랑해요. 경찰 제복을 입은 아빠가 제일 멋져요. 차오룽. 저런. 딸이 글씨도 예쁘다. 글씨 예쁜데요? 글씨 되게 잘 쓰네. 모든 필기 작성 완료? 정말 꼼꼼하게 다 봤나 봅니다. 이게 뜨네. 여기가 나가는 길인가? 아니구나. 딸의 방이네. 차오룽의 일지. 아빠가 오늘 도둑을 잡았다. 설날 전에 물건을 훔치다니. 사람들에게 설날을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아빠는 정말 히어로다. 아빠가 설날에 나쁜 사람을 잡느라 집에 못 와서 오늘 나한테 큰 세뱃돈을 줬다. 아빠는 내가 세뱃돈을 받아서 기뻐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아빠가 무사히 돌아와서 나랑 설날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뻤던 거다. 오늘 노래대회에서 난 아빠가 오지 않을 줄 알고 정말 실망했었다. 그런데 내가 우승 트로피를 받을 때 아빠가 나타났다. 아빠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서 사건이 생긴 줄 알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아빠가 날 보러 와줘서 정말 기뻐.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네, 딸이. 잠도 같이 잤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불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저렇게 가둬놨던 거지. 저런, 여기도 한 가정이 파탄나 버렸네. 불모라는 존재에 의해서. 일단 저장. 여기가 제사용품 창고네요.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랑만 이렇게 지냈던 걸까? 오, 가면도 무서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잠겨있고 열쇠를 찾아야겠군요. 깜짝이야, 씨. 갑자기 제사 노래가. 뭐야, 이거. 오, 씨. 오! 자기가 이빨을 다 뽑는 거네. 이 정도 느낌은 자기가 이빨을 뽑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치아가 이렇게 많았나?
창골쇠. 스스로 다 뽑은 것 같아. 그니까 아니 이렇게 맞나? 사람 치아가? 저쪽 열쇠인가? 여기군. 조심. 틈새 게임 온고 보이스 러브 온 에어.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 같습니다. 보이스 러브 온 에어 또 나왔어요. 자 보자. 무슨 한자 같은데? 이게 맞는 글씨 같고. 같이 돌아가네. 이러면 가운데 거, 아 이거를 이걸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아니 이쪽. 이거 뭐 글씨를 알아야 뭘. 아 바깥쪽 다시 돌려야 돼. 잠깐만. 오케이. 아 이렇게고 가운데 게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가운데 거랑 바깥에 거를 먼저 맞춰서 돌려야 되는 거 같은 건데 가운데 거 맞았는데 이게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게 뭐지? 이게 이쪽인가? 이렇게인가? 가운데는 이게 맞고 밖에 것도 이게 맞아. 제일 바깥에 글씨를 맞춰야 돼. 잠깐만. 이거군. 어. 아니야. 자,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큰일 났네. 또 틀어졌네. 지금 바깥에 거랑 안에 거랑 맞는 거니 이거? 아니야. 바깥에 거랑 안 맞아 지금. 잠깐만. 이렇게고 바깥에 거를 먼저 맞추고 바깥에 거가 이건가? 아 거꾸로 뒤집어졌네. 아 뒤집어졌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돼. 지금 맞춰졌거든요. 이게 맞는 글자인데 가운데 건 안 만져도 되는 거지 지금. 아씨 또 섞인다. 됐다. 풀었잖아. 풀었잖아. 열쇠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다시 불기 귀찮으니까 한번 풀었으면. 도장을. 오케이. 문이 참 많아.
신분증. 천전 위엔의 신분증이지만 대부분 정보가 진흙에 가려져 있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어? 이거 아까 그 찍으러 온 사람인 것 같은데요? 지하의 뭐 기획 그 한 사람 있잖아. 그 학생인가 본데? 오 맞는 것 같아. 오 씨. 헉! 다른 사람들도 목에 걸려 있어. 도대체 어른들은 왜 이렇게 죽어 있는 거야? 마마 마셔주지 우리. 你等我. 소리는 저쪽에서 나는데. 저쪽은 뭐지? 어, 이런 거 못 참지. 오른쪽 길. 아, 지하실에 간 미신 타파 특공대가 영화 내용이고. 아, 이쪽이 길인가 보구나. 어? 뭐야, 한 바퀴 돌았네? 뭐야, 틀린 길인가 보다. 여기가 맞는 길이네. 어? 여기 길은 또 똑같은데? 또 퍼즐이야? 기다려봐. 또 길이, 잠시만. 힌트가 뭘까? 오른쪽으로 가도 돌아오고, 왼쪽으로 가도 돌아오는데?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 불이 켜진 곳으로 가본다. 불이 켜진 곳. 근데 아까 오른쪽도 안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같은 길이긴 하거든요. 어? 불 꺼졌어. 오케이 맞네. 이거 불 켜진 곳으로 가네. 오케이 맞네 맞네. 불 켜진 곳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소리보다는 불 켜진 데가 맞는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아우 나도 놀랬네. 효과음 효과음이 너무 커요. 저런 특수한 효과음이 너무 커. 가면을 씌워놨어. 왜 이 손에 칼 들려있는데? 你来这做啥？你不该来这，紧走！让开！不行，一夜劳乱。你凭什么帮他决定？ 我带他离开这个鬼地方。你紧走，紧走！哎，小朋友，伟哥，老杂婆，你敢是能搞出来，我就放过你算了。现在一点劲儿，你够了。没躲不了，我被拿走的很努力。啊！不不不不不，我被拿走的很努力。
那我怎样会不会爱上？아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야 난 무기도 안 주고. 야 일단 돌아. 일단 돌아. 일단 돌아. 돌면은 저 사람 못 때리는 것 같아. 돌아. 약간 시간 제한 있는 것 같거든요. 돌아. 이게 쳐다볼 수가 없는 게 고개라도 살짝 돌리면 그거거든요. 아니 공격을 못해. 공격 어떻게 해야 되지? 공격 키도 안 뜨던데.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봐봐.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불에 닿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 불이 하나씩 꺼지네. 약간 긴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게 여기 아씨 안 맞았어. 여기다. 여기다. 너희 잔다시 시소가 하우스에 보출하이 불이 좀 켜지네. 약간 긴 머리로 유인하고 나서 해야 돼. 나이스. 이거 맞아?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 에이, 키시! 키시야! 키시! 도비야! 오지마 수익가의 헤어니! 오, 이 아저씨 안 죽었어? 마마 도부키네. 오우 씨. 뭐야? 어 피부 괜찮아졌어. 뭐야? 알겠지. 리아의 정말지. 리부조. 제농시오 이디오리. 맹관령과. 你在说什么？ 妈妈就不动了。啊？我会救妈妈。丫丫。 설마 애기 스스로한테 선택하라고? 丫丫。 아니 애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어? 무슨 동굴이네? 어머 가방도 안 열려. 거울. 애기들이 거울을 가리키고 있어.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하나 본데? 잘 기억해둡시다. 거울이 무언가의 역할을 하나 봅니다. 보통 아니 저 손 뭐야? 아까 봤던
그림자랑 똑같잖아. 저 손들은 뭐지? 어, 병원이다. 오, 사일런틴에서 너무 많이 봐서 병원은 극혐이에요. 너무 싫은데? 환자 이름 뭔데? 이 부적은 다 뭐야? 설마 내 몸에서부터 시작한 건가 이거? 애기 몸인가? 아 이거 어른인데? 이게 내 몸에서부터 시작된 병인가 본데? 오 이제가 돌아가. 이 보통 저런 거를 말파리 유충이 사람 몸에도 들어가긴 한다만 보통 동물인데. 어?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과거. 뭐야 이거? 제가 불몬가 봐. 저 눈깔 하나인 애가 불몬가 봐. 뭐야? 불모 이 자식.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가놓고 봄인 머리는 저렇게 풍성하다니. 나쁜 녀석이군. 여기가 지하잖아. 지하의 비밀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진짜 지하에 이런 곳을. 请签署手术同意书。为什么要签这个？手术有失败的风险，家属要有相应准备。丫丫会死。输血的时候可能会有严重的输血反应。为什么丫丫会死？全身麻醉也有引发并发症的风险。你们不是医生吗？在手术中。
有可能发生难以预期的意外。你们没有在救，对不对？你们是什么医院啊？我已经了解手术可能会发生的情况跟风险，请签署同意书。我不要签！请签署同意书。여기서지금사인하는거야请签署同意书，陈家军小姐。请签署同意书。천家军이요？我不要签！我不要签！네나천씨였어리안씨아니었어뭐야내가천씨야그럼난왜여태이름을린으로알고있었던거야뭐야무슨기억이야이거기억을지웠었나내가천시인거를몰랐네그러니까그병이나도아그럼나이마을사람들이랑똑같았던거잖아결국엔여기야여기서살아야할운명이었던건데외부에있었던거네같은성을가졌으니까마을사람들약간유전병느낌이구만확실히그래리야야他还活着他还活着어머나결국천씨의운명을끊고살라고나갔는데병원에서빼돌린건맞네我才离开一下，雅雅怎么可能就不见了？她就是被人带走的啊！아그런가그럴지도어릴때기억이없어서설마할머니가그고모할머니가나의할머니진짜할머니였던거야애기가고모할머니라그러긴했다만진짜엄마는아니고이제할머니진짜할머니是爸爸妈妈抛弃我的，我跟他们不一样，我没有丢下雅雅。주인공은엄마아빠한테서버려졌었나보네아그랬나보다可爱的小孩子被他生成这样，最可怜的就是孩子了。死掉也是一种解脱。我都说了，他还活着。엄마무서워나이제내가무서워질라그래뒤사람들계속쫓아와我笑안보이면자꾸쫓아와아구小孩哭到不见付出这么多为什么没有人看到이거봐이거봐쳐다보고있으면안오거든这样死掉也是解脱啦孩子这样也是痛苦怪怪的좀쫓아와小孩哭到不见没有把小孩看好我很爱他送医院还会失踪妈就没给他生耳朵啊小孩就被他丢啦행자가점점가까이와야야还在等我孩子这样也痛苦阿姑小孩哭到不见
오, 집 좋다. 我愿意做任何事。 야, 문 닫아. 야야. 야야, 你在哪里? 애긴 없는데. 정신 차려. 이게 도대체 무슨. 야야, 你知道吗? 妈妈知道有你的时候, 真的好开心哦。 那个时候我就已经下定决心, 每天都要好好喂奶，说故事给你听。 我一定要让你好好长大。 不要像妈妈一样过得那么辛苦。 귀엽게 생겼네. 你不见的时候啊，妈妈真的好伤心。但已经没事了，妈妈找到你了，我们不要再分开了。妈妈保护你，好吗？只有妈妈会保护你。 약간 천씨 가문의 숙명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건가? 还有好多事情想跟你一起完成哦，一起玩扮家家酒，一起去游乐园，一起吃炸鸡。我们要把以前没有做过的事情都做一遍。 이게 다 뭐야? 只要是为了你。 妈妈什么都不怕。 미납청구서 실종자 수배. 我已经很努力了。 이건 이제 야야 잃어버렸을 때 인듯. 인신매매 조직. 그래, 애기들 강제로 납치한 건 맞는 것 같았어. 아까 놀이방 있는 것부터가 애기들 강제로 데려간 것 같았어. 없는데 이거. 어? 아니 점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어? 게임 자체가 점프가 없어요. 아, 최대한 빨리 가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가는겨? 어떻게 가지? 달리기를. 아니 저렇게 돼 있는 건 어떻게 지나가냐? 어떻게 가야 될까? 안, 키 자체가 달리기밖에 없어. 어, 천장은 비어있는데 앉을 순 없잖아. 어떻게 가야 되지? 어몰 타임. 어우, 소리가 근데 좀 크다잉?
아까는 달리기를. 어, 아, 저기서 혹시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구간인 건가? 달리기 키를 한 번 더 눌러야 되나? 어, 맞는 것 같다. 야, 이거 어려운데? 달리기 키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 거야? 줄일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달리기 키를 타이밍 맞춰서 눌렀을 땐 좀 빨랐거든? 아니면 꾹 눌러야 되나? 아닌데 꾹 눌러도 똑같은데? 아, 진짜 이거 연타해야 되는 거야? 어우, 새끼손가락. 바뀌었어, 아이씨. 야, 이거 시프트 키를 새끼손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누르냐고. 오케이, 손가락 키. 손가락 체인지. 오케이. 아씨. 야, 이거 어려워, 어려워. 아, 미친, 이거 몇 번이나 해야 돼? 애기였어. 약간 그건가? 아이를 뭐 낳지 못하는 엄마의 그 원념 막 이렇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애기를 잃어버린 자의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태어난 존재일 수도 있어. 불임 관련된 뭐 약간 그런 걸 수도. 엔딩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덩어리는 뭐야? 그러니까 아, 이게 약간 그건가? 다산의 상징 뭐 그런 여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신을 모티브로 뭔가 반대의 개념으로 만든 건가?
下，好不好？谢谢妈妈。哦，没有错。아이를 바치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아이를 갖다 바쳐서 내 딸을 보고 싶어 한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엔 약간 그거 같아. 아, 슈발 꿈 엔딩인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이미 아이를 잃어버린 상태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내 아이를 보게 해달라, 내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 해서 재물을 바쳐서 내 아이를 보게 해달라는 소원을 지금 저 볼모가 이루어준 거야. 근데 저게 살아있는 애인지 영혼인지는 잘 모르겠네. 다시 살린 거... 6살짜리면 다시 살린... 아니야. 아이가 환상이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안 나오는데? 오, 그런 거 같아.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으니까 내 아이를 다시 보여줘, 돌려줘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복합성이 뜬 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싶어. 너무 유추할 가능성도 많고 조금 중간에 지루한 감은 있었어요. 어, 예스. 생각보다 엔딩이 임팩트가 좀 없었던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열린 결말 저도 안 좋아해요. 저도 영화 열린 결말 안 좋아하거든요. 보고 나면 찝찝해서. 으! 뭐야? 어? 미연아, 젤라탕. 미연아, 젤라탕. 미연아, 젤라탕. 어? 이름 아까 그 미연아, 이름 젤라탕.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젤라탕, 미연아, 젤라탕, 미연아, 젤라탕. 아까 그 리련한이잖아. 그 이름표만 계속 떴었거든. 그 통에 저 아이가 불모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마을 사람들을 다 현혹시킨 그런 느낌인 것 같네. 저 불모란 존재가.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이것만 바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보여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 어찌 보면은 그냥 흔한 잡귀신이 마을에 자리 잡아서 사람들 현혹시켜서 나를 숭배하게, 억지로 숭배하게 만들고. 아, 저 얼굴이었구나. 내가 아까 무서워서 못 봤던 얼굴이. 아, 좋은 신이라고 했던 것도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었을까? 오, 지금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네. 그거 봐, 아이를 봐봐봐. 저 아이를 불모로 모셨던 거야. 봐봐봐. 봐봐. 아이 몸에 이렇게 막 두르고 있잖아. 막 다들 막 피리 불고 있고 막. 저 마을 사람들이 저 아이를 숭배했던 거지. 배경 내용이 다 영화에 있어서 게임 평가가 낮은 거라고? 약간 게임이 어렵지도 않고
난 나쁘지 않았는데 묘하네 게임이. 묘하다. 나도 확실한 결말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래서 그랬다 라는 이렇게 딱 정해진 뭔가가 이루어지는 딱 그런 엔딩이 뭐 여러 개 있다든가 그런 게 좋은데 뭔가 생각하기 나름인 엔딩이라 가지고 좀 그렇긴 했네. 그래도 그래픽도 괜찮고 뭐 버벅임도 없이 잘했네요. 마지막에 약간 손가락이 쥐날 뻔했어. 내내 달리기 그냥 클릭만 하면 달릴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광클을 해야지 막 달릴 수 있는 거 나와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 손가락이 그냥 그래도 나쁘지 않겠어요. 전 Not bad 딱 그 정도야. 그냥 나쁘지 않았다. 그냥 딱 나쁘지 않았다 정도. 막 엄청 잘 만든 게임이다 느낌은 아닌데 나쁘지 않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에? 이게 뭐야? 이게 공포 게임이라고?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어쨌든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